알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 주세요. 빨리 들어와라. 씨발. 그리고 막말로 이소룡 이 새끼를 소재발로 이소룡 자리에 창구랑 하는 게 맞았어 원래. 그건 맞지.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어. 내가 돌대가리 온 게 뭐라면 이 새끼가 좀 잘하는 줄 알았어. 닥쳐, 닥쳐, 닥쳐. 예? 개새끼야.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어? 이 새끼 이거 의자 빼자. 이거 의자 빼자. 이게 비좁으니까. 아, 창훈 왜 빼냐고. 미친 새끼야. 왜 웃으면서 말했잖아. 왜 웃으면서 말하냐고. 자, 일단 빨리 앉아.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일단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오케이. 하긴. 자. 자, 일단 결전의 날에 하루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결전의 날 하루. 제가 볼 때는 가장 솔직히 나는 가장 불안한 게 탑이에요. 예? 아, 네, 아, 그럼 맞아. 탑이 제일 못하긴 해, 형. 우리 중에서는. 어, 비어박 킬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연습을 해본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번 예. 크로 대전하고 이제 야, 롤에 절대 손 안 댈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쏟아 담을 겁니다. 저 잠도 많이 잤고 오늘부터 대회까지 계속 연습할 겁니다. 어제 다시 보기를 봤어요, 제가 코트 형 거. 족같이 못해요, 진짜. 시빨라미. 백지야, 이 개새끼야. 진짜 너도 아니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솔직히 바텀은 신뢰가 갑니다. 아니 확실히 근데, 게임이라서 그런지 바텀은 신뢰가 가요. 아, 근데 바텀 신뢰 가는데 형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바텀 라인은 저 개쳐발려. 이거 솔직히 얘 말고 외질 데리고 와야 돼. 거의 이만이랑 애교육인데 지금 못 이긴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반반은 갈 수 있어. 반반 갈 수 있는데 이 새끼도 나한테 지금 읍혀서 기생충처럼 유미해가지고 아, 야! 너 씨발 너 진짜 유미하지마. 아 진짜 아니 유미를 개새끼가 궁을 원래 한타에 들어가면 써야되는데 궁을 쓴 다음에 한타를 들어가 이 개새끼가. 오늘 아침에도 가해받고 왔어 이 개새끼야. 니들 욕해가지고 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받았어요? 다이아. 그 다이아 누구? 누구요? 시청자요. 아 1대1로 누구? 너도 했어? 너도 했어 이 개새끼야? 이 새끼는 자빠져서 한 새끼고 전화 먹고 온 새끼고. 맞아요. 아침에 전화 먹으러 가더라. 어허 맞아 밤새고.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또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게임은 단합이에요. 아 예. 단합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예. 아까 어떻게 1대1인데 단합이야 이 미친 새야. 아 근데 합숙생활 좀 해봤잖아 설거지 출신으로서. 아 그럼 미친 240시간 돌았냐 이 개새끼야. 아 왜 아무 그 상의를 안 하고 막 지르냐고 형은. 아 씨발 수장으로서 말한 거예요. 아니 못 이긴다고요. 우리가 아니 꼴찌 안 하면 되잖아. 꼴찌 안 한다는 마인드. 그건 맞지. 아 너는 왜 옆에서 빠개세요? 예? 아니 왜 빠개세요? 웃는 것도 죄. 나는 솔직히 너 코트 답이 네가 제일 불안해. 그럼 어떻게 믿어 내가? 나 확실히 말할게. 블루는 제가 먹을게요. 아니 너 웃으면 안 돼. 아니 나 블루는 줘야지. 아니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라인전 주도권 없다 지랄하지 마. 자 누구 쳐먹고 욕내려고 하고 씨볼놈. 나 진짜 이거 나 연습을 하고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새끼 진짜. 민심을 오지게 신경 쓰는구나. 아니야. 블루 안 줄 때마다 아 알았어 나 라인저 블루 안 주니까 라인저 발려도 모른다. 자꾸 이거를 매드를 깔고 가 이 새끼. 아니 라인 블루 안 줄 때마다. 어? 라인 주도권 초반에 뺏기긴 해. 블루 없으면. 아니 근데 야 블루를 밀려. 왜 네가 처먹으려고. 아니 근데 거야? 이거는 족구 형이 먹어도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왜? 알아? 이 형이 더 잘하니까. 야 더 블루는 정글 가지고 캐리 안 되잖아. 블루는 믿을 거야. 아니 상관은 없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먹어 드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프로 생활을 좀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팀 게임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단합 빨리 모이고 모인할 때 다 모이고 그러니까 게임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모인할 때 모이고 그 다음에 계속 말을 해줘야 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승률 이길 확률이 더 높아. 그냥 아무 쓸데없는 말이라도 여기 와드박했어 풀뺐어 풀뺐어 나 궁 지금 돌아왔어 아, 이런 거를 말을 해줘야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략을 세운다니까. 말을 안 하고 입꿍딸 하잖아요? 예? 아 그럼 좆대지. 아니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일단 오더 자체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거 말하고 그래, 나, 오더 누구 할 거야? 우리가 오더 자체가 족구 형인데 오더가 이것밖에 없어. 야 믿음 보여 믿음 보여 오더 내 감이 믿음 보여 좋지 않아? 어? 오더 감이 내 좋지 않아? 아니 형 그래도 이 형이 더 낫긴 한데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오더를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난 솔직히 성태 아니야 나 못해. 왜냐 아 잘하던데? 아니 라인전 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서브로 하는 게 나은데 아 네 것만 신경 쓰겠다. 이 형은 솔직히 말할게요. 정글은 솔직히 나쁘지 않아. 봉준이 뭐 상대로 이렇게 이길만 해. 근데 형은 지금 배울 게 아니라 오더를 배우셔야 돼. 맞아, 너는 우리 다 배울 게 아니라 너만 가해받으면 돼. 형은 오더를 배워야 돼. 지금 또 가해받을 실력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형은 오더를 배워야 돼. 네, 오더를 좀 배워라. 자, 말씀드릴게요.
오더가 정확한 오더가 나오려면 라인전을 일단 기본적으로 안 발려야 되고요. 아, 2인분. 예? 그렇죠. 아니 라인이 다 망했는데 오더가 뭔 소용인데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도 한타 때 네가 오더를 잘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맞아. 우리가 말리건 어떻게 됐건 유리한 상황이고. 아니 어제 해보니까 여기 숨어숨어하면서 그런 건 나쁘지 않던데. 아 그래 나쁘지 않았어. 좋아. 그런 건 나쁘지 않아. 시야 지으면서 그건 좋은데. 아니 지금 정치질을 하려 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기서 피지컬이나 게임 보는 능력은 여기서 내가 1순위입니다 지금. 아, 아 인정해라. 인정해. 인정해. 아 나도 그건 인정할게요. 근데 이제 근데 니는 뒤지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잘못이다 이 지랄하잖아 알지? 그 한마 페북 갈길게. 어 뭔데? 민규보다 잘 못 보잖아. 자 민규보다 티어가 훨씬 높고 지금 민규에 대해 자꾸 민규로 얘기하시는데 걔랑 나랑 다른 점은 겜비와 보비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게임은 똑같아요. 그 새끼 나보다 잘하는 거 1도 없어요 지금. 게임 볼 줄 아는 능력이나 피지컬이나 티어나 모든 면 이렇게 공감한 가는 개소리를 진짜 어떻게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아니 개새끼냐? 아니 당신 야, 아 최근에 민규랑 너랑은 근본 자체 결이 달라 이 개새끼야. 뭐 맨만 해 뭐 말만 했다면 얘 지가 다 잘한대. ACK 보스 낸다니까 이 양반은. 아 근데 보라 BJ 게임 BJ 하시는데 아니 형님 솔직히 일주일 동안 지금 보라 몇 번 했어요? 최근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다 롤만 했잖아요. 당신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그걸 시청자가 시켜가지고 노방적으로 한 거 그다음에 보라 했어요. 뭔 소리 하세요? 이 새끼가 민규보다 잘한다고 한 거는 그 먹방 잘하는 애가 누구냐? 웅이. 네가 웅이보다 먹방 잘 그 뭐야? 먹토 잘한다는 그거 폭파 잘한다는 그거야. 이 먹토 히로부미 새끼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형 우리가 서로 까지 말고 그래 으쌰 으쌰 해야 돼. 으쌰 으쌰 하고 으쌰 으쌰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요. 아니 왜 자꾸 갈라 그래요. 당신만 인정하면 모든 게 인정이 돼요. 훈훈하게 가고. 아 열받네.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 강쿠르 모니터 나 멤버를 봤을 때 각자 어디가 더 셀 것 같아요? 솔직히 강쿠르. 왜? 민규 하나가 커. 오더가 진짜 엄청 큰 거야. 맞아 맞아. 정글로 양악할 수도 있다니까. 다 터뜨리고 다니면 어떡할래. 일단 오더가 존나 좋아야 돼. 오더가 이게 전 일단 민규 자체는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축구로 따지면 맞아. 전부 약간 그 저기 봐. 그 축구인데 그렇지. 아마추어 그건데 전 선수 출신이야. 어떻게 보면 그치. 진짜. 그러니까 이거지. 바텀 싸움 라인전 하면 이거 빼면 싸워. 이렇게 일일이 다 말해줘. 이용 같은 경우는 나 간다. 탑 간다. 탑 간다. 땡겨 땡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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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팍 들어가고 그 끝이야 형은. 왜 들어? 그 차이라니까. 오더 차이가 존나 심하다니까. 오더 차이가. 아,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모엔터 저 나는 서포터만 봤거든. 그래서 이만희님이 너무 잘하더라. 내가 아니, 어제 너무 봤는데. 벨붕이야 근데. 너무 잘해서 좀 놀랐어. 어제 하는 거 새벽에 내가 지새끼처럼 봤거든. 새끼는 학원 갔다 왔던 새끼가. 넌 뭐해 개새끼야. 전화 걸어 가지고 얘기해. 아니 솔직히 막말로 외제 한 1400번 했잖아요. 예. 이 새끼 빼고 외제를 넣읍시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말이 나왔던 게 외질 보미를 원래 모엔터랑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이거는 좀 약간 좀 헷갈렸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쿠르의 모니터예요. 저는 강쿠르가 더 잘하죠. 강쿠르 민규 하나 때문에 민규 강쿠르가 엄청 세. 그 하나가 엄청 세. 너는요? 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게임을 볼 줄 모르네요, 여러분들. 네, 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롤이나 게임은 하나 때문에 게임이 터지지가 않아요. 하나 때문에 게임 터지고 오더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막말로 우리끼리 단합. 단합. 다 5대5로 맞출 때 다 5대5로 맞추고 그 한타전에서 얼마나 팀의 조합이 중요하 팀의 조합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오더 말을 잘 듣고 그게 중요한 거죠. 오더를 더 잘한다고 해서 이겨버리면 그럼 김민규가 씨발 프로게임으로 들어가죠. LCK 가야죠. 그렇게 치면 축구는 감독 좀 못하는 팀 올리는 거 감독 재량 아닙니까? 아, 그렇게 치면 성태랑 너랑 오더 둘 중에 누가 할지 시청자들도 아니, 성태해라 뭐 철구해라 이러는데 아니, 이건 맞아. 오더는 조건이 더 아니 네가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 다섯 명 오십니다. 네네네. 다섯 명 한 명씩 이제 들어와서 나갈 때 네. 성태가 오더야 되냐 철거 오더야 되냐 투표를 받읍시다. 아, 아, 왜 나 딱 다섯 명이기 때문에 3대2가 나와요. 2대2가 나오더라도 이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민규를 아예 200% 믿고 오더를 따르고 맞아, 네가 맞아. 오더 내릴 때 우린 헷갈려. 아, 씨발 이 타임이 이게 아닌데? 맞나? 우리 아니야, 그러지. 이게 맞나? 아니야, 그거는 자판. 그거는 실버인 나도 봐도. 그거는 형들이 잘못된 거고 오더를 우리가 정했으면 이 형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뒤집어. 아, 그건 맞지. 그건 무조건 들어야 돼. 그래야 얘가. 자, 제가 여러분들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야 용모여, 야 믿어보여, 믿어. 믿어보니까 맞아? 믿어보니까 맞아? 이자이가 안 되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열판 중에 일곱. 내가 용모라 그러면, 야 지금 용치는 거 맞아? 그냥 아, 용 갈게. 아, 근데 어제 제이스한테 포킹 존나 맞으면서 어젠 네 말이 맞았어, 맞지? 아, 그 빼라.
맞아. 그래 빼라 할 때 얘는 계속 자 말씀드릴게요. LCK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나 유명한 면은 뭡니까? 잘못돼 오더라도 일단 듣고 봐야 된다. 잘못돼 이 순간 이게 오더가 내려지면 각 팀마다 오더가 있는데 이 오더가 잘못돼 오더라도 무조건 오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잘못됐더라 그 다음에 질타를 받아야 맞는 거지. 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자 일단 족구 형이랑 한 10판에서 15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맞죠. 15판 중에 한 11번을 오더를 듣다가 터지는데 그 우리한테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을 안 계속 믿으라고 자 말씀드릴게요. 롤이란 게임은 여러분들 정답이 없어요. 5대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5대5 게임이라서 어떤 오더는 잘못된 오더라 생각했는데 그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롤이란 게임은 정답이 없다니까 얘들아. 정답이 없어. 시맥님이 그랬어요. 시맥이. 뭐 분말 있으세요? 없어. 시맥한테 분말 있으세요? 시맥한테 분말 있으세요? 네가 시맥은 아니잖아 이 개새끼. 시맥이 분말했어요. 시맥이잖아. 얘는 지가 오더만 자기 자랑을 존나해. 다음 오더로 넘어가야 돼. 감독 병 걸렸나. 자기 자랑을 존나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롤 하면서 맨날 두드러 맞다가 우리 이제 조파들 모여가지고 이상한 걸 꽂혔네 이 새끼. 대장놀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최근에 대장놀이한테 날아갔어. 자 좋습니다. 아그리 닥치세요. 자 일단은 시간이 너무 계속 길어지니까 자 오늘 선생님 채 정말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었고 오.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게 모셨어요. 아, 아프리카의 최고들만 그러니까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 예, 이게 다섯 명 왜냐면 또 다섯 명이기 때문에 너무 네. 그 사람을 잡아둘 수 없어요. 딱 한 시간 잡아둘 수 있어요. 아, 현 프로게이머입니까? 네? 현 프로게이머? 일단 프로게이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 예. 한 시간씩만 잡아본다고? 자, 이 자막 좀 이거 여기 어디로 해야 되나 남수치? 이거 좀 해주세요. 아픈 사람들이네. 네. 자, 그래서 뭐 얼든지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교육을 뭐, 받을 때는 확실하게 교육을 받아야 돼. 아직 선생인데. 어, 그렇죠. 아, 그래. 오케이. 게임 잘하면 무조건 형 누나야. 게임 잘하면은 나이 어려도. 장난하지 말고 진짜. 맞지 맞지. 오케이. 네 여기 화면을 띄워주면 돼요. 자, 일단 1교시는 탑 시간입니다. 탑 코트야. 코트 형이네. 탑 시간이에요. 제일 문제 많은 라인이야, 진짜. 아니 형 근데 뭐 할 거야, 챔프? 나 그거 아 그거 말해 주면 안 되지. 물어봐야지. 말해 주면 안 돼. 말해 주면 안 돼. 팬, 팬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체리 오잖아. 팀 게임을 정말 몇천 판, 수만 판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떤 챔프를 하는 게 이득이며 어떠한 거를 질문도 하고 스승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제가 준비해 본 게 있는데 사람들이 탑 누구냐 누구냐 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어 뭐야? 어. 자 오 누가 준비했어? 제가 준비했죠. 자 2026 9월 시간과 정신의 실딱지 오게 갇힌 채 호적거리는 족바나가 있었다. 이건 개소리고요. 자 롤 스승 다섯 명. 자 일단은 첫 시간은 여러분들. 탑입니다. 탑. 오. 저 선생님들. 어? 잠아. 왜? 이거 여성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아까 저 비주얼이. 그러네. 오. 아, 그거는 뭐. 비주얼 있는 것 같은데? 자, 탑 스승. 과연 누굴 그지 한번 추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탑. 탑입니다. 탑. 일단 이분의 학력. 이분의 학력은 고졸입니다. 아, 일단 잘 맞네요. 저도 고졸이기 때문에. 자, 고졸. 아. 고졸? 고졸. 고졸입니다. 대학 다 고졸 아니야? 저도 고졸 대학교를 안 나온 거죠 아예. 아, 자 여기까지 모르겠죠. 예. 왜냐면 고졸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자 그러면 프로 경험 여기서 이제 좀 좁혀집니다. 아, 프로 경험. 자 프로 경험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프로 아닌데도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 이거 팩트예요, 팩트. 아, 그건 맞지. 어, 자 프로 경험은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럼 병력 중요하죠. 아 제일 병력이 왜 중요합니까 게임은? 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가르쳐 주는 거. 미필. 아 미필. 아 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한 명씩 자 누구 것 같아요? 자 누구 것 같아요? 코드 씨는 누구 것 같아요? 저는 미필 전수찬 씨 아닙니까? 예? 전수찬? 네. 전수찬 씨 탑 잘하시는데요. 아니 미필 자 미필과 전수찬 씨라고요? 뜬금없이 전수찬 씨 미필. 뜬금없이 미필 아니에요? 누구 것 같아요? 최고는 아니야. 아, 존나 강한. 아, 씨발놈, 진짜. 야, 이 낙사야! 몰랐어, 야, 그냥! 개새끼야, 이 새끼는 진짜 메인으로 게임을 알았네? 야, 최근 그거 진짜 싫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가리 되면서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은 꿀탱탱. 이야. 꿀탱탱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악 잘하기 때문에. 누굴 것 같아요? 전 전수찬이요. 전수찬 얘기라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많이 좁혀집니다. 이제부터 좀 많이 좁혀져요. 자, 티어를 보더라. 티어가 제일 중요하죠. 네. 당연히. 아 챌린저 아니야? 챌린저만 내가 아 챌린저라며 뭐야 개새끼야 끌려가서 왜 와? 자
잠시만 잠시만. 이형이랑 다르잖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니 지금 그랜드 마스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 새끼 어떻게. 아니 그랜드 마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제 사발을 존나 풀더니 우리 진짜 아니, 최고의 교수진들을 모셨다고 하면서 그래. 어제 우리한테 사발을 존나 풀었잖아 너. 아니 지금 그랜드 마스터로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서울대 나온 사람이 더 좋지. 그 중에서 뭐 야 이 개새끼야 그 어제 그렇게 사발을 풀더니 뭐야. 자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 말을 무시한다고 챈스가 난리 났습니다. 사실 좆됐어요 지금. 아무런 그 그런 챈스가 없는데요. 예? 아무런 그런 챈스가 없어요. 자 여러분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일단 이거 잠시 챌린저 찍은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아, 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번 시즌 말씀드려요. 이번 시즌 그랜드 마스터. 그래도 아, 그런 건데요. 그런 아니, 경험이 있으면 건데. 괜찮지. 아, 그렇죠. 경험. 돌아가본 사람. 그렇죠. 그냥 아는 것과 가본 사람. 그래요. 나 챌린저 갔다 왔다니. 자 주챔 이거 하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주챔. 주챔이 중요하죠. 주챔. 주챔이 뭐냐 바로 요즘 상처 싸움이라 아트록스 레넥톤. 와, 아트록스. 아 레넥톤 아트록스 레넥톤 아트록스 분입니다. 조금 생소하네 아트록스는. 자 이러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트록스 나온 순간 끝났네. 자 고향 이제 거의 맞바지 다 고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까지 봐야 됩니까? 경남 전수찬.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대단한 거 준비하셨네. 아, 내 이분은 아, 잘하긴 열심히 하는데. 아, 열심히 아, 준비했어. 준비는 잘했는데 아, 학력이 네? 학력이랑 정남기네가 웃기려고 아, 왜 나와? 아, 왜 나와? 씨발 스윗 개새끼야. 그 사람의 최고의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우리도 보면서 보는 맛이 있지. 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같은 거. 그렇지, 아, 하이라이트 매드무비 같은 거 좀 준비를 하지. 왜 경남기네가 아, 왜 나와 개새끼야. 야 사는 곳이 중요해요 개새끼야. 아, 알겠습니다 아, 족같은 새끼야. 니가 준비해봐, 그럼 씨발려라. 그래서 개새끼야. 가도 망하고 우산 망하고. 아, 알았어, 개새끼야. 개새끼가. 자. 우산 얘기라네.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들어올 준비하세요. 아, 들어와주세요. 어. 씨발, 뭐 속만 다 튀어나오네. 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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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얼빵합니까? 왜 이렇게 알아보러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와, 맞네! 정선 씨. 아니, 벌써. 아 어차피 아, 왔잖아.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에. 네. 콘택트 바로 어디입니까? 탑에 레전드 전수찬 씨입니다. 아니 근데 좀 그 방송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게 안돼. 그랜드 마스터로 왜 발작을 합니까? 아니 아 그랜드 마스터 아니 당신 실닥이면서 누가 와도 감사합니다 할 시간에 그랜드 마스터 발작을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이 아니 보는데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미필하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현역이세요? 아, 예, 저 현역이죠. 자, 존사 씨. 예. 일단은, 챌린저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나요? 아, 챌린저는 많이 찍어봤죠. 많이 찍어봤다. 아, 많이 찍어봤죠. 와, 내가 아. 같이 이제 교류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탑이 정석이에요. 아, 야락을 존나 잘해,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트랄도 부르려고 했는데 아 이건 아니다. 왜냐면 선생으로서 제기가 좋잖아. 근데 이게 또 이제 하위 티어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맞지. 매는 매대로 때리면서 원래 또 이제 다른 BJ들은 아 오냐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엉덩이 좀 때려주면서 야 엉덩이 좀 때려주면서 그게 맞죠 진짜. 그렇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맞죠 진짜로.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내일 크루대전이에요.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트 형의 플레이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플레이 볼 시간에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일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원래는 게임을 보면은 한 5분이면은 감 나와요. 5분이면 다 나온다. 네. 라인전을 한 3분 보면 감 나옵니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금하기 때문에 거의 첼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모든 챔프를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챔프. 그렇죠. 웬만한 챔프는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원래 좀 낮은 티어 분들이 좀 비주류 챔피언 좋아하기 때문에 비주류 챔프도 또 담당이거든요. 자 그럼 코테 형님이 그 챔프를 좀 어떤 챔프를 할 건지 말해주세요. 챔프볼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케넨, 우르곳, 그리고 오른. 오른. 예, 뭐 요 정도. 닮은 거 많이 하시네요. 닮은 거. 예. 닮은 거 많이 하시네요. 우르곳이랑 케넨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우르곳. 오케이. 어제 팀게임이 어떻습니까? 팀게임의 캐넨 같은 경우는 팀게임의 하이티에서 1티어 OPT요. 맞아. 캐넨 OPT요. 오렌도 잘하면 OPT요. 맞아. 아, 잘하는 버티기만 하면 OPT요. 아 근데 이게 우르곳이 좀 애매하지 않아? 우르곳은 어때? 우르곳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양날의 검인데 좀 우르곳 할 줄 알고 좀 이제 콤보 같은 거 잘 넣고 한타 때 으르르르 꺽만 할 줄 안다면은 네. 무조건 1티어. 다 1티어야 그냥. W 스킬. W 스킬. 2 스킬인데요. 아 2 스킬이에요? 네 넘기는 거. 아 넘기는 거. 네.
자, 그러면 어? 난 성지고 캡틴. 자, 일단은 칠판 한번 가져오세요. 칠판. 가장 탑에서 중요한 거 세 개를 좀 말해주세요. 아, 탑에서 칠판. 뭐가 제일 중요하다. 탑에 대한 기본 소양. 예. 이거를 보시면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탑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탑에 대한 칠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칠판으로. 어, 칠판 좋습니다. 자, 선생님.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거 보고 잘 배우셔야 돼. 이분은 탑에서 정석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코드 씨 집중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로그인 좀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코트 형님 거를 한 경기 보고 그 다음에 옆에서 훈수 두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우산 씨가 한 게임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그거를 들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저 처음 됩니까, 제가? 아, 네네네. 자, 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탑에 대한. 탑에 대한. 야, 고 좀 맞네. 기본 소양. 글씨체가. 탑에 대한 기본 소양. 탑에 대한 기본 소양. 아, 네. 탑의 기본 소양. 마인드. 마인드가 중요하지. 아, 이거 아 중요하지. 마인드. 왜 마인드가 중요하지? 그렇죠.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 네. 상대탑을 좁히겠다는 마인드. 좁히겠다는 마인드. 아. 나 게임 지더라도 이 새끼만큼은 이기겠다는 마인드. 이게 중요합니다. 아, 제가 좀 쫄프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아시죠? 내가 솔직히 좀 네, 쫄프를 많이 하면은 네. 실스 앞에서 그냥 탑 앞에서 아! 아! 먹기만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길 수는 각이 안 보입니다. 탑을 일단 무조건 지더라도 게임은 지더라도 좁힌다는 마인드. 좁힌다는 마인드. 아,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조코 씨도 들어야 되는데. 예. 골렘은 탑 거다. 골렘은 탑 거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항상 30대에 보면은 족발한 시리즈 보면은 골렘 그리고 앵무새 하루를 뚫어서 앵무새 담당 일진인데 보시면은 골렘이 왜 탑 거냐? 예. 아니 골렘 골렘 먹는 탑 존나 많았거든. 아니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탑이 원래 이게 라인절이 끝나고 바로에 나온 시간이면은 예. 사이드 운영을 돕니다. 사이드 운영. 사이드 운영을 돌면은 사이드에 무조건 보면은 아래쪽에는 골렘 신따크 아, 예, 아, 아, 진짜 명강이다. 빠르다, 진짜 빠르세요. 예. 일단, 그, 이제, 라인을 밀어놓고, 이제 탑에 이제 라인을 좀 밀다가, 싹 스플릿 푸시해서, 예. 혼자 멀리 나간다. 근데 우리 본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잘린 데가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 본대에 합류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럴 때 골렘을 먹으면서 상대 탑이랑 성장 차이를 벌려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는 라인을 밀고 쓸데없는 시간을 이제 보내지 말고 그때 내 성장에 집중해라. 와, 성장. 와, 내일 딱 들어오죠. 예, 딱 들어오네요. 그렇죠. 라인 밀어놓고 그 시간에 그냥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골렘이나 그 시간에 먹 챙겨라. 와, 머리 쏙쏙 들어오네. 그렇죠. 딱 성지고 눈높이 거으로.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골렘 남길게요, 진짜로. 아, 예, 예. 골렘, 그거 좋습니다. 골렘 탑 거. 자, 세 번째! 텔포각! 야, 이게 와, 텔포가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맞아. 지현이 텔포 진짜 못 써! 이게 텔포 못 쓰는 사람 존나 많거든요. 텔포를. 그러니까 이게 막 라인전 하다가, 아, 싸워. 탑 입장에서는, 아, 싸워. 아니, 선생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텔각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팀원들이 와드를 안 봐가지고 어디다 텔을 타냐? 아, 그거 인정! 그거 인정! 진짜 싸움 바텀이라든지. 라인은 저 뒤에서 오고 있는데, 저기다 타면은 제가 늦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오라고 소리를 엄청 지르니까.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텔 솔직히 내가 와드를 박는 게 아니라 원딜 바텀 쪽에다 거기다 텔다 싸우는 공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텀 잘못이에요. 아니, 완전 내 말은 뭐냐면은 와드를 박아주라고 네가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나는 텔을 가지고 타야 돼. 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를 오더를 내가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와드 좀 박아줘. 내가 아니,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아니 이거 다 말할게. 선생님 이거 있어. 바텀 라인이 지고 있는데 와드를 박아달래. 저 구석에 앞쪽에다가. 그럼 어떻게 박냐고. 앞으로 나오면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럼 전거 불러야죠. 그러니까, 당신도 해야죠. 니 잘못이네! 당신 맨날 앵무새가 처먹어 안 된다. 아니, 앞으로 나가, 와드방하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뒤져! 라인전 지고 있으니까. 텔포가, 텔포를 어떻게 써야 되냐? 네. 텔포는 첫 번째로, 탑은 무조건 첫 기한에 무조건 복귀틀을 씁니다. 와. 무조건 첫 번째로 무조건 복귀틀을 써야 돼. 1타 강사네. 무조건 써. 안 쓰면 어떻게 되냐? 레벨 차이 벌려드려. 와, 레벨 차이. 만약에 라인을 이제 싸우다가, 걔 두드려 맞고 집을 갔는데 라인이 밀려져 있어요. 근데 아씨발 이거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맞아 그런 이런 망해요. 이런 망해. 무조건 말해줘. 첫 번째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 텔포가 일단은 마인드가 중요하다. 원포인트. 아니 이거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제일 중요하다. 머릿속에 들어 안 적어도 돼 개새끼야. 아 그럼요. 그러니까 골렘은
타꺼. 그치. 텔포는 무조건, 첫 번째 텔포는 무조건 내가 써야 된다. 유리한 상황이건 불리한 상황이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텔포를 첫 번째로 다 쓴 다음에 두 번째 텔포 돌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텔포 절 돌기 전에 텔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우다가 아, 씨발, 이거 타야 되거든. 아, 몰라! 이라고 누르면 안 되고. 네. 몰라! 이라고 누르면 안 되고. 이거 많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텔포를 탈 때 아, 씨. 가면 1킬 딸 수 있나?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딸 수 있다! 딸 수 있다! 내가 가서 킬을 딸 수 있는, 킬을 먹을 수 있나? 아~ 이거야. 가서 먹을 수 있나? 평탄에 치고 50 먹으면 손해야. 무조건 가서 아 내가 킬 먹을 수 있다. 그냥 무조건 타는 거예요. 텔포도 타기 전에 5초 정도는 생각, 아 2초? 2초에 3초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아~ 와 확실하게 판단이 들었을 때 텔포로 타라. 그렇죠. 이런 마인드네요. 그렇죠. 와 그러면 좋습니다. 자 또 있나요? 얘기해 줄게. 없어요. 이까지만 하고 네. 그럼 코트 형의 플레이 보면서 옆에서 좀 볼 수 그렇죠. 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쪽 옆으로 가시고 코트 게임 준비해 주시고요. 저 의자 좀 게임 모자로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같은 신발 경우에 탑 라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형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 진짜 배워야 돼. 진짜 배워야 돼. 알았어. 자 프로 게이머 저 DXR 레이서 저 의자 좀 주세요. 예. 아 이거 아. 예. 자 수자 씨 옆으로 오세요. 자 수자 씨. 이 사람이 우르고 오른 그럼 또 뭐였죠? 케넨 아야 세 개 중에 근데, 어떤 거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우르고 난다는 게 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봤어요 그냥. 잠시만요 여러분. 맞아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캠 잠시만요. 자 캠을 연습 잘한다고 이렇게 하죠. 아 이거 우르고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를 코트가 코트 형이 이쪽으로 오고 수찬 씨가 네. 오른쪽에 아 오케이 자리 좀 바꿀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좀 어수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수현 씨가 이쪽 옆으로 오시고 진짜 다 말해주면 돼요. 오케이, 팀게임에 도움되는 거. 오케이 팀게임에 도움되는 거. 바로 당장 내일이거든요. 오케이 대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나? 여기 있어요. 자 확실히 말 잘하죠. 잘 부르시네요. 갑시다. 시현은 지금 어딥니까? 아 지금 실버 3입니다. 이런 새끼가 그만하라고 진짜. 넌 김레인한테 발렸잖아 이 개새끼야. 자 게임으로 어떻게 투컴으로 자 오케이 오, 이걸로 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프를 어떤 걸로 하실 건데요? 챔프 아 일단은 그 게임 잡기 전에 그거 하죠. 네 풀캠 하죠. 이거 방풀 괜찮나요? 아 예 방풀 방풀 오 좋아 제가 해드릴게요. 자 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센스 시간도 금이니까 역시 네. 전술차 그렇죠. 그럼 소리를 갑시다. 좀 꺼놓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끄면 됩니다. 메디리 씨. 알겠습니다. 네. 어, 그 값이 되나? 어. 자, 네, 탑에서 네. 가장 또 챔프가 난 솔직히 오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오른도 좋아요. 근데 오른은 오른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잘 버틴다고 해야 되나? 야, 잘 버틴다. 그렇지. 하루 종일 두드려맞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네. 버틸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살짝 이제 우르고 플레이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전적을 제가 이제 봤는데 우르고밖에 없더라고. 맞아. 그리고 팀원들이 우르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뻘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궁으로 그 킬 뺏어 먹는 게 가지고 쏠쏠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궁으로 이제 드르륵 하면서 전멸로를 방 하는 거 알죠? 아 알아요. 막 공포라는 거. 네네. 그거 플레이 좀 알아야 돼요. 그거. 와. 이 풀이 있고 또 이렇게 궁 쓰고 나서 그 풀 써가지고 공포를 싹 다 걸어버리는 거. 아 그것도 있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솔직히 솔랭이랑 팀게임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아예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안 해요. 정확히 안 해요. 역시 프로 출신이네. 역시 프로 출신. 맞잖아. 어. 솔랭이랑 달라요. 팀게임이랑 운영판이 달라. 운영하는 게. 그래서 그 운영 뇌를 제대로 그냥 머릿속에 심어주세요. 그렇죠.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솔랭이도 팀게임처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강행시켜 보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역시. 캐리해야 된단 말이야. 역시 와. 좋습니다. 전우자 씨는 뭐 이제 그냥 지금 현재는 그만인가요? 지금 그만입니다. 그만. 첼은 뭐 그냥 어차피 찍을 수 있는데 안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 있네. 야, 보는 눈 좋네. 확실히 저는 챔프는 일단 한 판 보고 제가 한 판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판 보고 한 판 하는 거. 아, 캐넨도 보고 싶기도 하고 우르고도 보고 싶긴 한데 캐넨 우르고 뭐가 더 자신 있습니까? 전 솔직히 우르고시 더 자신 있습니다. 오, 역시 우르고시 만약이네. 매일 우르고 돼. 우르고. 아, 우르고 진짜 편하긴 해요. W 켜놓고 있으면 알아서 CS 잡아주지. 포탑 때리는 것도 좋지. 우르고. 그리고 2로 딱 풀 쓴 다음에 한번 딱 넘겨 팀한테 넘겨주면은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제가 예. 선생님한테 한 가지 말하는데 제가 우르고스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냥 아, 우르고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같이 팀게임도 돌려보고. 그렇죠. 근데 킬딸이에요. 그 궁아 진짜 우르고. 맞아. 알. 그냥 체력 없는 거 막 쏙쏙 빨다 먹으면서. 근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킬셋 딱 좋다. 죄송한데
죄송한데 토시 없나요? 이 씨발 팀 존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픽이네. 일단 우르고 할 때 뱀 뭐 하십니까? 우르고 할 때는 뭘 뱀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오, 좋은 질문이야. 어, 원래는 뱀 뭐 하셨는데요? 저는 항상 다리우스를 했었어요. 다리우스 뱀 하세요. 저 다리우스 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와, 와~ 역시. 나쁘지 않네. 일타 강사야. 다리우스를 왜 배당한 거죠? 일단은 하위티어 깡패예요. 하위티어 깡패. 하위티어 깡패고 그냥 맞다하면 이길 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아 만약에 우르고 같은 챔프를 한다. 우르고 그러면 이제 그 라인전 서는 거랑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우르고 같은 경우 우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르고. 우르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룬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밀 쪽에 들 것인지 아니면 봉풀추 쪽에 들 것인지. 와, 정밀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6렙에 솔킥강을 잡을 수 있는지. 아. 그 뒤에 이제 왜요, 왜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선택하세요. 예. 자, 선택하겠습니다. 아, 지금 말 듣고 있어요, 코트 씨? 듣고 있어요. 뭐라 그랬는데요? 뽀뽀를 한, 남순이한테 뽀뽀를 하고 말을 안 들어. 아. 뭐라 그랬는데요? 한 귀로 다 듣고. 그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그 한 귀로 다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 씨발, 그러면 안 된다고요! 듣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픽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룬 한번 봅시다, 룬 한번 봅시다. 네, 룬 한번 볼게요. 룬은 이제 블리츠 룬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블리츠 같은 거죠? 왜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 잘 돼 있던데. 아, 근데 요즘에 사실 시장이 많이 받아야 되겠어. 제가 사실 이게 뭐가 뭔지 이거 보면서, 예. 룬은 한번 세 페이지 만들어 보세요. 세 페이지요? 오, 세 페이지로 만들어 놓아.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는 세 페이지. 일단은 정밀 좀 들어가세요. 일단은 상대 탑이 탱커다. 정밀. 정밀? 뭐 들어가세요? 탱커다. 뭐 들어가겠어요? 정밀이 들어간다면은 저는 집중 공격을 가겠죠. 야이 빡가르 새끼야. 정복자죠. 정복자죠. 정복자는 이제 오래 싸우면 고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정복자의 승전보. 승전보. 그리고 강인함. 강인함. 어, 강인함 찍고 최후의 저항. 최후의 탑은 저항. 웬만하면 최후의 저항이 좋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부특성에는 영감 쪽에 가가지고 영감 뭐 찍겠어요 여기서? 한 영감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찍냐면은 비스킷 배달을 하겠죠. 그렇죠, 하나 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왜곡 물약을 가겠죠. 뻑히 두시고요. 계속 접근 됩니다. 계속 접근. 왜냐면은 그 이제 Q 스킬을 맞추면 Q 스킬에 슬로우가 있거든요. 네네. 빠르게 따라가서 1을 넘기기 위해서 네. 그 이동 속도가 좀 중요해요. 어, 이동 속도. 자, 상대방이 AP인지 AD인지 보고 나서 방어를 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모데카이저죠. 네. 모데카이저라면은 저는 마방을 가겠습니다. 마방 맞나요? 예, 마방. 마방 맞나요? 아니요. 마방 AD죠. 제가 한번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선생님. 자, 이거 마방이야, 선생님. 야, 마방 맞네요. 야, 마방 맞습니다. 야, 이제 아니 선생님 마방 맞나 이러니까 갑자기 좀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예예. 예. 선생님 이거를 제대로 맞춰야 돼요. 어떨 때 이거를 가고 어떨 때 이거를 가고 이거 코트한테 말해줘야 돼요. 일단은 룬 그 크루대전을 위해서. 좋은 수찬데. 오, 좋은 수찬데. 저장했나요? 저장 다시 보세요. 저장했습니다. 이거 공속 하나 넣어주세요. 꼬마룬. 꼬마룬이 뭐예요? 저 메뉴에 거. 아, 맨 작은 거 있잖아. 아, 이거요? 작은 거. 맨 작은 거. 아, 이거요? 아, 공속, 공격 속도. 공속.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장. 전수찬데. 오케이, 저장. 자. 아니, 수찬님. 이거 그러면 이. 선생님이라 해주세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룬 그대로 고정입니까? 이거? 아니, 이거 고정 아닙니다. 상대 탑이 탱커일 때 정복자. 그리고 살짝 탑이 좀 그. 딜러가 아니라 딜탱일 때 뭐 리븐 뭐 이런 거 있죠. 네. 아, 네네. 잭스 이런 거. 네. 이럴 땐 직공. 아, 그리고 직공. 원거리 챔피언일 때는 봉풀주. 오.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다 외웠나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딜탱, 그러니까 리븐 같은 애들 딜탱일 때는 예. 직공을 가고 그리고 뭐 봉수찬? 봉수찬? 이거 봉풀. 아니 봉이 아니 뭐 뭐를 아니 봉봉봉봉주? 봉봉주? 봉풀주. 봉풀주. 봉풀주는 이제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 제이스나 예, 캐넨 예. 이런 거 상대. 예. 탱커 상대는 정복자. 캔 좀 줄여. 안 줄여? 줄일까요? 봉풀주. 조금만 줄여. 이거 랄프야 이거 저장해놔라. 그렇지. 랄프 씨가 이걸 저장해놓고 맞아, 다시 맞아. 보면 되니까. 그래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 블리츠는 진짜 안 좋아. 형 이런 거 듣고 해야 돼. 다 저이 개새끼야. 선생님 말만. 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탑이 이거 지금 탑이 뭐죠? 탑이 상대 탑이 사일러스. 모데카이저. 모데카이저면 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모데카이저 같은 경우는 6렙 전에 한번 조지는 게 좋아요. 6렙 전에 갱을 한번 부는 게 좋아요. 아. 6렙 때는 이제 궁 쓰고 1대1로 가둬버린 다음에 이제 갱 면역이 되기 때문에 네. 1대1로 하는 게 좋고 궁 가드시면은 아, 아마 당신 뭐 도둑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예. 그 전에 6렙 타이밍 궁 당할 타이밍을 조심하시고 네. 넘기는 타이밍 넘기는 거 막 쓰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스킬을 아껴놓으라. 이 스킬을 아껴놔야 됩니다. 선생님 라인전은 누가 이기나요? 우르고시랑 모데카이저? 우르고시랑 모데카이저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우르고
손싸움인데 내가 보기엔 1킬 싸움인 것 같아요. 1킬 싸움. 1킬 싸움이다. 그리고 상대 지금 챔피언 보면은 정복자에다가 상대 지금 근접 챔피언이 많거든요. 네. 오르고시 활약이 너무 좋아요. 와. 정복, 그러니까 불클에다가 이제 중무 떴을 때 이제 그 더블킥 랄랄랄랄랄랄랄랄 피 존나 잘. 맞아. 피 존나 잘.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고급 정보 들어왔어요. 뭔데요? 기훈이가 모데카이자인데요. 와 이거 좋다. 아 모디카즈 하시더라고. 모디카즈 하시더라고. 고급 정보 이거. 야, 진짜 이 제도 보여. 지금 상대가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템 뭐 살 것 같습니까? 템 뭐 살 것 같아요? 블리츠가 원래 해주는데 이거는 뭐죠? 블리츠가 아 진짜 도랑검입니다. 도랑검. 도랑검과 체력물 약과 와드 토템을 잘 사고. 탑 1차로 가세요. 예. 탑 일단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다 아이 추첨에서 담배 빠른 새끼 있어. 이거 뭐 하세요? 일자부시 가세요. 일자부시. 일자부시. 일자부시 어디입니까? 일자부시가 탑 일자부시죠. 여기죠. 아닌가요? 이건가요? 탑입니까 그거? 정글이지? 아니 탑 일자부시가 여기죠. 아 일자부시라는 게 이게 일자부시예요. 땅굴부시고요. 땅굴부시. 뭐가 오른쪽이죠.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 빡대가리 오른쪽 오른쪽 있잖아요. 이거 아 이게 일자부시라고 하는 거죠. 네, 일자, 여기 일자부시 그 요쪽 위에는 제가 일자부시기에서 네. 일자부시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팀 게임 할 때도 코로 할 때도 일자부시 와드다. 일자부시 삼거리부시 아니면 삼거리부시 피가 막혀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를 어떻게 하냐? 일자부시에 와드 박혀 있으니까 바로 위에 벽 넘어서 삼거리로 와라. 돌아서 와. 이런 것도 콜 딱딱이 좀 아 정우리 아 돌아서 가면 되겠구나. 그렇죠. 맞아. 이런 콜도 좋냐. 이런 콜도. 이야. 강이네. 와 진짜 일타 강사네. 일타 강사. 확하시네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정글이 뭐예요? 사일러스? 바이네요. 선레드할 강승 큽니다. 네. 레드 먹고 웬만 아래쪽으로 가요. 네. 자 지금 삼거리로 갑시다. 삼거리로. 삼거리로. 네. 자 W 찍으세요. W. 네. 자 리시하고 오면 개투드로 패세요. 아시겠나요? 와. 1렙3 이깁니다. 아 선생님 근데 진짜 네. 좀 두근거리네. 두근거리. 이렇게 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끈하게 된다고 마인드 말했잖아요. 상대 타면 조팬다는 마인드로. 알겠습니다. 네. 아주 조패버릴게요. 네. 그리고 또 그 우르곳은 네. 그 평타 때리고 W 쓰면 평캐리 되거든요. 평타 들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세요. 리시 안 하네요. 자 미니언 챔피언 받아봅시다. 자 맵을 좌측에 표기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네 해도 됩니다. 캠을 좀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예. 다 맞아 돌아가면서 이걸 다 포션 빠세요. 포션 빠세요. 포션 빠세요. 포션 빨았습니다. 때리세요. 때리세요. 카이팅 하면서 Q만 피하면 돼요. 아 뭘? 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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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아니 미년이 우리 때리고 있는. 델 타세요, 델 타세요, 델 타세요. 델 타겠습니다, 선생님. 아, 안 타도 돼요. 아, 타도 돼요. 예, 선생님. 타는 데가 말라 그랬다. 괜찮아, 괜찮아. 나쁘잖아, 괜찮아. 예, 예, 예. 물량 안 나와. 물량은 뭐 다시 메타. 아, 물량. 아니 선생님 말 듣긴 했는데 싸우라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무슨 말. 아니, 빛이 그렇게 따르지 몰라 나. 미안합니다. 제만 보는 킬값 같네 이거. 아, 미안. 아, 씨.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시발이라는 선생님. 아, 예. 아, 교육자로서 좀 지켜주세요.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아, 잘 먹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3렙 때 킬링업 봉수입니다. 이 찍죠? 예, 큐 찍어. 미니언 두 개 먹으면 3렙이거든요. 이 찍었어, 선생님. 예, 두 개 먹으면 3렙입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원그레스 평타를 때려주세요, 모디카이. 나 안 맞는, 안 맞는 거래죠. 아, 이거 쉬해, 저! 스킬을 더블 쓰고! 다 맞아버리겠다. 물력 쓰지? 이거? 빼고. 와, 존나 세네. 다음 쿨 타임, 이 쿨 타임 때 잡을 겁니다. 빨리 하지. 나이스.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요. 더블 없어요, 쭉 따라가요. 정멸. 하나 둘 셋 서블 변자! 와! 이거지. 뭐야? 뭐야? 천천히 이럴 때는 천천히. 이럴 때는 얘들아 근데 거짓말 아니야. 내가 우르고 하는 이유가 존나 세다니까 얘가. 이럴 때는 상대는 텔 있고 나는 텔 없고 집을 지금 스타일 못 잡기 때문에 천천히 밀어야 돼요. 아까 말씀. 바로 온다. 선생님 옵니다. 이거 올 때 딱 이로 넘겨야 돼. 아, 지나가지 마세요. 집니다. 저 아이템 사기 때문에. 아, 이거 스킬. 아, 죄송합니다. 시다 막 샌드랙이야. 아, 제 죄송합니다. 더블 소마 좋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상대 지금 케인이 지금 다들 윗뭉치고 있거든요. 큐로 좀 맞다치면서 실 드세요. 1대1입니다 그냥. 안 맞는 거리에서 보면 되잖아. 그렇죠. 평타. 살짝 빠져주고. 그렇지! 와! 상대 스킬을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하면은 큐 스킬 좀 단순하잖아. 씨발 대가리 찌는 거예요. 네네네. 오! 그래 피하면 돼. 그래 피하면 된다고요. 얘가 앞모빙이 치는 이유는 나한테 스킬을 맞추려고. 왜 앞으로 뒤로 빼라고 뒤로.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거 집 당장 가세요. 아, 집 당장 가세요. 아, 집 가세요. 더 집 가세요. 예, 집 갈게요. 이거 안 맞고 집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견제하네. 이게 스킬에 좀 많이 못 피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 집에 안 가. 아, 케인 온다네요. 케인이 온다네요. 케인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1잡으시 와드라는 핑 아마 찍어주세요. 이거 XX가 눌러야 되는데 X가 안 되네. 일단 암몽 쉬세요. 암몽 쉬세요. 암몽 쉬세요. 아니 아니 암몽 쉬지 말고 대기하세요. 케인 이거 너무 존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레벨 찍으면 더블로 찍고 이 맞춰야 잡습니다. 어? 가는데? 아, 이거 좀 근데 이거 좀 오바인 것 같아. 아닙니까?
케인이 안 오면 하면 안 돼. 어, 저기 싸우는데? 아, 빼빅 찍으세요. 빼빅 찍으세요. 이런 거 빼빅 찍으세요. 탑, 탑 내려갔잖아. 오케이. 빼빅 내려갔잖아. 빼빅 찍으라고. 아니 보지도 않는데 맵을? 아 손가락이 살이 쪘나? 아니 맵을 안 보는데? 아니 존나 웃기 맞아. 뭐야 느릿느릿하게 이질하더라고.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이거? 아니 존나 치잖아 정글이. 일단 그 두 개 먹고 집 가세요. 자 어 이스 집 가세요. 집에 가겠습니다. 집 가세요. 이럼 안 맞고 갈 수 있어요? 이럼 안 맞고 갈 수 있나? 안 맞고 갈 수 있나? 안 맞고 가죠.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안 맞는 건데 씨발! 아니 이따 비유하자면 고다구리 때리시더라는데 이거 똑같잖아.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예, 받아 먹어야 이거 받아 먹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예 집에는 좀 아니 때리지도 않는 거 또 쪼는 거 똑같잖아 이거.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자 왼쪽 사람들 때리. 오케이 해시가 뭔지 알죠? 그 예 압니다. 강화평타 강화평타. 아 이거 왜 아 이거 저기 뭐야? 집 가자. 예, 집 가자. 더 집 가, 더 뒤로 가서. 지금 상대 모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대 모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땐 기인입니다 이거. 내가 한 라인 더 먹으세요. 한 라인 더 먹으세요. 대포라인에서 먹어. 아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보통 잘하는 정도면 타이보다 하지 않나요? 아 아니 6렙 치네. 어 6렙 봐. 저 6렙 됐어요. 이게 빠르게 먹고 집 가야 됩니다. 오 잘 피했어. 오케이. 여기서 그냥 원그램만 버리고 집 가세요. 이거는 타옥을 다 버리고 일단 잡아. 어쩔 수 없어. 여기도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자꾸 저 앞에서 가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탐식의 방식. 탐마. 어 그리고 충전의 물약. 아니야. 중포. 아 이게 이것도 중요하다니까. 이거 하이티아의 특징이 맨날 부시 중간에서. 맨날 우물 중간에서 그 느려진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대포 하나 먹고 차이가 난다고요. 미안합니다. 예. 가가지고 이제 가면서 피 눌러가지고 템 사고 따닥 가는 거. 자 들으셨죠? 예. 앞으로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가면서 무슨 상황을 받느냐 템 눌러보세요. CS 잘 존나 나죠. 네. 짜증내야 됩니다. 짜증내야 된다고요. 아 짜증나 씨발. 야 이거 상대 탑한테 왜 지금 CS한테 줘야 되지? 이거 짜증나야 된다고요. 예. 천천히 하면서 어차피 가면 갈수록 우는 거야. 얘가 좋습니다. 오대보다 우는 거 좋습니다. 오. 천천히. 우는 것이 더 좋구나. 우는 것이 한타 때 더 좋아서. 오케이 라인 밉시다.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나요? 상황은 그렇게 나빠요 씨발 그냥. 천천히 밉시다. 저건이 솔로 푸시해도 돼요. 내가 바로 다운의 신. 정글 위 쪼우에서 아장거리고 있고. 어? 아니 안 맞아. 안 죽어. 상대 탭 한번 보세요. 어 기회가 없네요. 이 스킬 막 박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저 안 맞는 거래서 평타 한 대씩 날라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 살짝 무빙 치면서 때린 척하면서 빠지고 때린 척하면서 빠지고 정말 아시겠죠? 네. 오 근데 가야죠. 근거리도 됐는데 방금 Q 마셨어요. 근데 피 60 달았어요. 자 미니언 빠르게 정리하고 뒤로 살짝 빠집시다. 와드 박으러 갑시다. 마십니까? 어? 큐 해야 됩니다. 큐 해야 됩니다. 물량 먹어야지. 왼쪽. 쭉 빼세요. 물량 먹어 물량. 구원받을 물량. 아! 이러면 이제 쿠드 대전에서 킹규 형님한테 대가리 존나 많이 맞는 거. 방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방금 앞으로 있으면 문제죠. 아 그렇지. 말했잖아 아이스크림 아끼라고. 왜 계속 일을 앞으로 쓰냐고요. 아 일을 아끼랍니다. 불끌 가세요. 왜 투표 갑니까? 아 이 죄송합니다. 아 되돌려. 아 아빠 가서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이스크림 뒤로도 쓸 수 있어요. 예. 자 어차피 지금 연습이고 교육을 받는 거라서 머릿속 생각을 하세요 코트씨. 예 우리 정신 차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러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날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아 네. 안 돼요 준비합시다. 천천히. 와, 게임 크루, 지고 있거든요? 크루드 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 때는 거야 진짜. 근데 상대 무대 기훈이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해요 근데 그대로 먹고 내가 보기엔 좀 두드려 맞으니까 무빙부도 쫄아 있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 쫄면 안 된다. 쫄면은 그냥 하루 종일 두드려 맞는 거야. 괜찮아요. 우르곤씨 성장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은 챔프이라서 나쁘잖아요. 여기서 어느 어떻게 야 뒤에 바위 뒤에 바위 뒤에 바위 뒤에 바위 바위 잡으면 돼. 그냥 천천한데 바위 잡으면 돼. 바위한테 궁 쏘고 아 혀대
바이한테 W 쓰고 나이스. 아 저거를 와! 아니 바이한테 궁수라니까 더블 킬이었잖아. 바이한테 궁수면은. 아니 얘가 막던데요? 아 이 양반 정장인데 내가 막. 아 나 머릿속 하얘지네. 아 방금 잘했으면 더블 킬이잖아. 아니 막 무장한 공킬과 바이 던져준 건데 이거. 아니 그리고 바이가 전멸했을 때 또 꺼져가지고 전멸 평타를 때리든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다. 네,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긴장? 아,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긴장도 좀 했고. 예예 예, 좀 많이 긴장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혹시 장비 많이 타십니까? 예? 장비 많이 타세요? 장비는 많이 안 타요. 예예 예. 일단은 제가 좀 집중해서 선생님 말 들으면서 하겠다. 여기저기서 오디오가 들리니까 약간 집중이 좀 안 되네요. 근데 방금은 미안합니다. 근데 방금은 예.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각을 놓친 거예요 그냥 방금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야, 이제는 좀 듣고 네. 침착하게 할게요. 침착하게 네. 아, 그냥 스킬 하나하나 침착하게 막 A 스킬 받고 넘겨지는 곳에 Q 쓰고 평타 두두두두두두두 쉽잖아요. 네, 이번에 제대기 템 읽고 나왔습니다. 존났어요. 얘 싸움 무조건 집니까? 지죠 네, 집니다. 방금 떨기 나서 이기는데 궁마진 질 것 같은데? 아, 안 돼! 싸우나요? 네. 와 존나 아프다. 자, 포션 하나 빠시고 파괴. 아 빼세요 빼. 에 궁마진 딘다. 궁마진 딘다. 궁마진 탑이 파괴되었어. 아 뭐 타워랑 뭐 연상바시 뭐 뽑아입니까? 아 미안. 막말로 지금 이제 선생님 말 안 했으면 죽었어요. 저거 하려다가. 와 확실히 인간이 아니네. 아니 선생님. 예. 이거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실버 맞나요? 어느 정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만 봤을 때는 실버도 좀 가분하지 않나. 그래도 좀 난 하위 티어들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손가락에 살짝가지고 그 가는 것도 조금 그러면 포션을 5번 해둡니까? 1, 2번 해두지? 아 포션 1번 해줘야 된다. 예, 포션은 예, 1번 2번 해주세요. 라고 손가락 그 힘들 텐데. 미안 드세요. 한날 더 드세요. 한날 모든가 좀 있잖아. 아니 형 긴장했네. 이 정도는 아닌데. 미안한 못 먹어. 집에서 천천히 하세요. 네네. 혼자밖에 없으니까 안에 두번네 들어가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돌려주시고. 자, 먹어야지. 오케이. 나이스. 잘 돌리네. 오케이. 모두가 믿으니까 쭉 하나 더. 네. 이런 게 라인 안 맞으면 족된다고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상대 사람이 다 받아먹을 거 아니야. 진영에 Q 한번 써주고. 근데 이것도 좀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 화면만 자꾸 보는 거. 그거도 맞긴 한데 지금 뭐 딱히 뭐 볼 데가 없어요. 근데 방금 그 모디카이저가 바이랑 그 싸우러 내려갔을 때 핑 안 찍어준 거. 아. 집 가세요. 어. 네. 이럴 때 정글 뭐라고 이럴 때. 두꺼비 뭐라고. 아, 골렘은 탑보다. 이럴 때. 불꽃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그거를 이거 먹으면 이거 진짜 불 나오겠네. 이거 한번 던지고. 나다. 오량 불 들어주고. 진내. 뭔데. 렌즈 같은 거나 9레벨 되면 렌즈를 바꿀 수 있잖아요. 렌즈는 9레벨 1레벨 더 바꿀 수 있는데. 예. 네. 막 이게 누르고서는 탑은 지우는 걸로 해야 돼 아니면 그건 그 챔피언만 하는데. 어 퇴각. 퇴각이래요. 어 지금 퇴각. 퇴 저기. 자 우루 킬 딸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킬. 오케이. 아 조금만 더 깎아줘. 그래. 이러면 캐리 버리는. 어 저거 저거 맞추면은. 안. 아. 한 방만 더 맞췄으면 집가세요. 여기 W 와주시고. 여기 W 쓰면 우르고 이동 느려진 거 알죠? 알아요. 그거잖아. 오오오 가자. 쿵쿵. 아 뭐야? 아 아니 저 뒤에 천천히 보세요. 뒤에 천천히 보세요. 빼라. 천천히 하세요. 와 뭐야? 상대가 우르고신가? 아니 상대가 그 키를 그 내 거 궁을 가져가서 사일러스가 방금 진리언 궁하고 궁꺼였으면 나쁘지 않았는데 와 진리언이 궁 써가지고 딱 궁 쓰는 타이밍에 이게 저기가 돼버려가지고 진짜 안 좋게 풀렸네. 방금은 어떻게 됐어야 했나요? 방금 같은 경우는 진리언이 궁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궁 애초에 쓰면 안 됐어요. 아 쓰면 안 됐다 애초에. 진리언이나
애니비아 이런 챔피언을 상대로는 궁극기를 막 쓰면 안 돼요. 네. 진리야. 아, 올라갑시다. 네. 이판은 헤르메스 신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근데 우르고 은근히 딜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우르고 잘 나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궁이 존나 중요해요. 공으로 그 공포 걸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 잘 안 돼. 나 이거 게임하면서 와드방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와드 왜 상갑니까 이거? 아, 나 왜 이러지 오늘? 아, 씨발 진짜 돌아버리겠네. 대단합시다 진짜. 다음 판에 혹시 우르고 수야씨가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우르고야 보여줄게. 우르고 똑같이 보여, 똑같이 보여줄게. 티어는 어디에서 보여주나요? 티어는 다이아 보여드릴게요. 다이아. 와, 다이아. 저는 전기충이기 때문에. 근데 좀 씨발 신기한 게 있는데. 우르고 W가 자동 공격이거든요? 자동 공격? 아, 자동 공격. 예. 클릭은 왜 뚱뚱뚱뚱 누른지는 이해가 안 돼. 무빙이요. 아, 무빙. 예. 미니언한테 클릭하고 있던데. 하긴. 전령에 와드 하나 봐주세요, 전령에. 전령? 예, 전령에. 이런 거. 아, 이런 거 좋다, 이거. 정글. 예. 이런 것도 이제 와드 치고 상대방이 친다. 이러면 조꼬시 와가지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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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밑에. 바이 왔다. 화면 보세요. 아, 이런 거 치자. 와. 이러면 빼야죠, 빼야죠. 뒤에 매우 와. 아, 지금 뒤에 친구 있어? 없잖아. 집 가야지. 친구 없어요. 아, 빨리 집 가. 이거세요. 네. 이런 거 좋아. 이러면 정글에 진짜 독이 찍거든. 이런 거 만약에 정글 만약에 분명 친다. 이런 미드랑 이제 조쿠시 와가지고 이제 살짝 이제 합작.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합작 느낌으로. 이거 왜? 아, 뭡니까 이거 F 1 2 3 4 5. 아니 진짜 할배 새끼가 이거 진짜. 아, 무야 구체 무야 그 망토 무야 망토. 돈 400. 무야의 무야의 망토. 예, 마방 있잖아. 마방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같이. 이럴 때는 지금 라인 보세요. 탑 라인 보세요. 이럴 때는 가도 일단 할 거 없잖아. 탑 라인 보라고. 탑 라인. 탑 라인. 아저씨야 탑. 탑 라인 지금 할 거 없잖아. 지금 예. 밀려오잖아. 이럴 때는 두꺼비 먹어야죠. 그렇죠. 오. 이럴 때 먹으라고요. 늑대는 선 넘는 거죠. 늑대 먹으세요. 똑같아요. 늑대는 아니지 않나요? 이런 건 근데 늑대나 빡칩니다. 늑대나 두꺼비나 돈 주는 거 똑같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더 좀 빠집니다. 와 세다. 이게 훌라후프가 진짜 딜이 너무 좋아. 훌라후프 탑라인 이제 탑 안 보니까 미아핑 이런 거 좀 찍어줘야 돼. 미아핑 미아 이거 씨발 뭐 부시면 미아핑 찍지 말고 미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까지 바텀에서 활약했죠. 탑 입시다 탑 입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상대 탑이 몸인 것 같구나.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나 빨리 밀어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놔. 한번 깔아줘. 좀 긴장 풀렸나 보네. 아까 빨리 당하고 난리 났으면 됐는데. 아니 근데 이 새끼는 맵을 안 보네. 이거 아예 자기 한 명만 보는 것도 내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근데 좀 하위 티어야 다 그러지 않나. 조커씨를 보면 가면 잡다 딱 되는데. 저는 다 되죠. 나 전라인을 다 보죠. 전라인 보고서 RPG만 얘기 났잖아. 아니야 약간 밀어야 돼.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가도 지금 가면 쟤는 집 갈 거야 아마도. 이럴 때는 테를 타줘서 합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예 1차를 밀어야 이럴 때는 지금 보면은 바텀 부시에 와드 많잖아요. 예. 그리고 팀이 호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 두 가지가 필요해요. 테를 탈 수 있는 위치가 어디고 팀이 호응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아~ 딱 두 가지. 이거 빨리 밀고 집 갑시다. 집 안 가도 돼. 용 하나 주고 타워 밀죠. 이러면 테 뺐어요. 뺍시다. 이 한번 쓰고 이럴 때 이스라 보여. 오케이. 느리게 전멸 있잖아요. 오. 미드 집 가면서 미드 상황 없어요. 집 가면서 미드 상황. 집 가면서 미드 상황. 집 가면서 미드 상황. 집 가면 B 눌러 B 씨발 B 씨발. 아, 미안합니다. 지금 집 가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헤르메스 신발 신고. 헤르메스 신발. 네. 중무 이제 죽음의 무도 갑시다. 롱소드 하나. 롱소드 하나. 롱소드 죽음의 무도. 아, 예, 롱소드 하나 가지고 미드 갑시다 이제. 롱쪽으로 합류합시다. 롱쪽으로 갈게요. 쌤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요? 아 먹어도 됩니다. 캔 눌러서 예 용 이용이네요. 아 이거 나 힘든데 이거. 원래 3용 한타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3용이 먹히면은 예. 다음 4용 나오는 타이밍이나 그리고 바로 나온 타이밍 둘째 하나 고를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3용 타이밍. 사일러스. 사일러스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이거 상대원이니까 빼죠 이거. 케인도 지금 이쪽이고 뺍시다. 예. 이쪽 하면 살짝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일단. 상황을 봐야 돼. 가시잖아. 가야지. 이거 기회야. 이거 기회야. 기회야. 누가 막 킬 따라면 써줘. 누가 막 써줘. 그냥 비싸워. 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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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라인부터 B 쓰고 앞에 그렇지 이 맞춰서 내 Q 넘었다 W 쓰고 와 오케이 앞이잖아 제압골 600 먹었어 케인이 이거 900 먹었어 900 용 가야 돼 이거 3용 주면 안돼 용 가야 돼 핑 존나 찍어
야, 니트 들어간다. 니트 들어간다. 와, 야, 씨. 와! 이거 물었잖아, 뭐해! 가야돼. 아, 가야돼, 못 해가지고 금받아. 아, 뭐야. 아, 이거 좀. 안 돼! 힘든데, 아, 아,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았어. 이거 써렌입니다. 아, 예. 이거는. 현초 내치세요, 근데. 이거는 서비스 더블킬 맞다, 이게 탑 때문에 터진 겁니까? 게임 자체가? 이거 같은 경우는 탑 때문에 터진 건 아닌데, 탑이 그 키워도 많아. 몸방 이제 기어도 좀 심해. 좀 기어도 많아. 눈에 익힌 거니까. 근데 이런 판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무력하게 질 것인지. 네. 아니면은 좀 비비고 질 것인지 이게 중요해요. 아. 이게 지는 판에서 지는 판에서 내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오. 그것도 중요해요. 마인드 차이네요. 근데 아다리가 진짜 안 맞았던 게 내가 공 썼을 때 지금 조냥 써버리고 아까도 그러고 와 공 좀 제대로 맞는 거 보이긴 했는데. 아 이러면 아다리가 세 번 안 맞았습니다. 어 아다리가 너무 안 맞았네. 오케이. 어 좋은데 이거 좋은. 탈보. 오, 오, 좋아, 탈북 좋아. 바이. 바로. 바이한테 궁 먼저 써도 돼요, 이게. 제가 마무리 줄 수 있나. 첫! 와! 이거라 잡아라. 걔 병신 같은 게 진짜 한 번을 못 맞추네. 아, 족다리야, 지금. 아, 어떡해. 캐야 돼, 씨발. 아, 씨발, 본도에 그냥. 아, 이거 시카리아 먼저. 아, 나 진짜 욱질라고 하는 거 아니지. 욱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아다리가 너무 안 맞았네. 나 원래. 한탄만 나오는데, 씨. 궁 성공률이 높은데, 내가 원래. 자, 그럼 자기 궁 쳐맞고 뒤집어. 빠지면 뒤지겠죠? 돼. 빠지면 공속으로 뒤지겠죠? 아, 위에! 어... 돼지 두루치기죠. 아... 다른 거 추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거 오르고 어때요? 아, 오르고 몇 겸 내느냐? 맞죠? 몇 겸 나고? 차라리 나 캐넨 바스 써야 될기도 하고. 근데 오르고서 궁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궁을 계속 못 맞춰버리면 지금 벌써 이미 코트 씨 머릿속에는 상처가 기인이야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미 쫄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 따윈 순간 못 써. 이건 탑 차이도 좀 심하고 미드 차이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팀원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 팀원도 많이 차이 나긴 해요 근데 애초에 근데 이런 판을 나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갑시다 이제 오다 개깡패 됐네 지금 가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상황 보고 안 돼 아니 나갔다 이러면 대포 없기 때문에 아론시아 이제 잡아주고 스플릿 있어요. 어 잠깐 다르게 진이 없어요 지금 진이 없어요 어 그리고 아! 어어어! 나쁘지 않은데? 킬다! 일로와! 좀만 더 때려봐! 오케이! 이러면 개새끼입니다. 킬초 했죠. 킬초! 무빙하고 저거 잡을 수 있나요? 저 쭉 간다고! 오케이. 나쁘잖아. 이거 잡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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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없어. 나쁘잖아요. 예. 방금 같은 거 좋은 구도였으면 조금만 더 가까이 있다가 이제 궁 꾸려들면서 전멸. 온다. 맞아요, 맞아요. 어. 이럴 때 할 거 없을 때 이제 레이스 같은 거 앵무새 안으로 털어주는 거예요. 앵무새 먹으면 이제 골렘 같은 거 먹어줘. 골렘 먹고 싶어, 골렘. 아, 앵무새야, 그죠? 골렘. 골렘 먹어주고. 여기서는 사이드로 도는 판단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위에 살짝 보였고. 골렘 조금 더. 와드의 반응이라. 이런 거 와드 좀 막을 거예요. 맞습니다. 딱 보니까 AI 씨다 보니까 그 앵무새나 이제 그 이제 AI나 미니언 잡는 후라이프 아 이거 그 훌라프 원툴이네. 훌라프 원툴? 내가 볼 때는 좀 캐넨 같은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우리가 CC가 많이 없거든요. 네. 와 캐넨 랩차 봐. 지금 모델랑 탑이랑 3렙 차이에요. 아 네. 말이 돼? 와 성태 AC 보는 것 같아. 진짜 괜찮지. 아 나는 잘해. 미니언 빠르게 먹고 미드. 미드 상 먹으면서 미니언 상 미드 상황 보세요 미드 상황 미드 싸우고 있잖아 미드 어? 오케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큐 찍고 큐 큐 오케이 올라가세요 진짜 느리다 고급이야 이거 역전 가능 타 앞에서 제 세 명밖에 없거든요 네 3대 3입니다 이거 타워 가려 지금 천천히 포션 하나 빨아놓고 풀 커드로 싸워야 돼요 혹시라도 다시 치면은 뺀 거 같은데? 어, 뺀 거 같아. 이러면 바텀시에서 먹읍시다. 근데 이게 역전이 나올 수 있나? 요네가 또, 이거 싸워, 잘라줘. 요네가 좀 잘라줘. 요네가 잘 컸다. 요네가 가능할수록 좀 좋은 챔프이기 때문에. 우르곳이 혹시 후반 챔프인가요? 우르곳은 좀 후반에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한타도 좋은 챔프이라서. 위에 물렸다, 위에 물렸다. 어디? 위에 모대궁 들어갔잖아, 형. 블루 쪽에. 가야돼. 저기 싸워. 가면 안돼 피한 분이야 빼빼빼빼 우르곳이 궁 없을 때는 아 우르곳이 간다 모드까지가 궁 없을 때는 싸울 만해 집갑시다 집갑시다 근데 이거 바론 모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집갑시다 이지러 이제 바론 갑시다 어 잡시다
이풀? 이럴 때 이풀? 아, 괜찮아, 괜찮아.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우와, 존나 쎄. 됐다. 뭐야, 이거 왜 끌려오는 거야? 이거 왜 끌려오는 거야? 이거 왜 끌려오는 거야? 이스킬, 이스킬!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낙패드. 쟤는 왜 끌려온 거예요? 몰라. 가면서 맞았나? 가면서 맞았나? 와, 망각을 보는 거야, 방금. 신기하게 하네, 걔. 집 갑시다, 집 갑시다. 중무 아이템 두 개 사고. 와, 진련이 맞았나 보네. 집 갑시다, 집 갑시다. 걸어서 갑니까? 다이어트 하십니까, 당신? 아이고, 이게 진짜. 아니, 저 준다. 아니, 씨발, 롤 어제 시작하고. 아니, 좀 준욱 들게 좀 그만들 해봐. 막 내줘라. 맨 왼쪽, 맨 왼쪽, 맨 왼쪽. 예. 맨, 갑시다. 자, 델프꿀 놀죠. 요네가 바텀 가고 이제 용은 싸움 봐야 됩니다. 용 지금 태반 네. 물어보세요. 용 몇 대 몇입니까? 용 1대2. 그나마 낫잖아요. 지금 모디카이 형도 죽어 있거든요. 용으로 바로 달립시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용 핑 칠게요. 야, 이제 바텀 싸우잖아. 바텀 싸우잖아. 이런 거 봐야 되나? 바텀 싸우죠. 아, 좋네. 사전 죽었죠. 아, 이러면 좋아야 돼. 이러면 좋아야 돼. 존나 그 깜빡이 나가야 진짜 이거. 이게 차이야. 어? 아, 뭐 하려 하지 마세요. 도와라. 주세요, 그냥. 이러다가 더 잡히고 뭐 억지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르곳이 들채분가요? 몸채분가요? 들탱이요. 들탱. 들도 되고 등도 돼요. 아, 깡패다. 분당 CS가 감스트 아니야? 봤을 때 감스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감스트 자네한테 좀 물어봤지 않을까. 네 머리를 겨누고 있는 아, 당신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 솔직히 말해보세요. 감스트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량의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다고 생각했을 때 감스트가 잘합니까 뭐합니까? 훨씬 잘하죠. 그렇죠.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요. 곱절로 잘하죠, 제가. 네.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요. 이거 나왔다 싶다. 스키만 분야만 보이는 거 아니야? 앞에 있으면 돼. 빼세요, 마세요. 아이고. ESQ 뒤로 쓸 수 있다니까. 왜 앞에 있어가지고 나 잡아주세요. 에이, 유기할 때는 이해가 가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르고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르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아, 우르고스를 전적 보니까 우르고스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럴 거면 캐넨 했던 게 좀 맞지 않았을까? 캐넨. 내가 보기에는 그 하이지에서 깡패가 모디카이저도 있어. 모디카이저가 1대1 깡패야. 저도 모리카이를 할까요? 예? 저도 모리카이를. 모리카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판은 못 이겨요. 써레치기 나을 것 같아요. 써레 그냥 유도하세요. 예. 텔가 텔인데 텔가 한번 안 나오나요? 선생님? 이거 텔 하려면 레이스 오른쪽 부신데 지금 우물에 가보세요. 우물 다시 집 가서 집 가서 네, 집 가고 있습니다. 예, 집 가면서 우물로 텔 간다 핀 존나 찍으세요. 텔 좀 찍으세요. 바텀 저 레이스 쪽에 레이스가 예, 있어요? 예 씨발 그쪽 핀 찍으세요. 가면서 봐야지. 아 씨발 가면서 아 씨 아 일단 하자 궁 속으로 다시 컴퓨터 끄세요 그냥 썰에 한 번 누르세요, 한 번. 와, 화딱지나. 아, 형, 이 정도 아닌데. 왜 이래, 오늘? 아니, 뭐가 문제였나요? 내가 보기에는. 네네네네. 야, 자기가 죽을까를 몰라요. 어떤 거요? 자기가 죽을까를 못 본다. 죽을 각을 못 본다. 야, 나 모데카이저한테 한 번, 이 앞에 이 쓰고 육내 밤 죽었잖아요. 궁 맞았을 때. 예. 그게 뒤로 있었으면 살았는데. 앞에 있어가지고 모디까지 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우르고서 다시 손대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로? 그러면 이제 스승님께서 선생님께서 맞아. 한번 캐넨으로 보여줄 수 있나? 캐넨? 캐넨 캐넨 보여드릴게요. 캐넨 캐넨 좋습니다. 캐넨 돌.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저 캐넨 갈게요. 캐넨. 예 캐넨으로 한번 스승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좀 더운데 이거 에어컨 킨 건가 이거? 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네. 우르고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제 느꼈어요. 아니 근데 우르고서 내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네 보니까. 아 형 맵을 너무 안 봐. 탑은 맵을 잘 봐야 되는데. 아니 니네가 아니, 솔직히 나는 니네가 오디오를 지우니까 그런 아니 니네가 우르고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X같았거든내 기분이 그때는. 근데 오늘 해보고 나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알겠네. 객관화가 되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챔프가 달라도 챔프가 달라도 뭔가 이제 뭔가 방금 플레이보면서 문제점 챔프 문제점이 아니라 뭔가 이게 습관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챔피언의 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죽을 걸 못 받고 첫 번째로 그리고 말리고 있을 때 성장 골렘 처먹으니까 단 한 번도 안 처먹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말렸을 때가 팀이 그래가지고 좀 아 본대에서 막고 있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너무 그리고 그 네모 사각형 안에 화면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게 조금 관건이 아닌가. 자 여러분들 뭐 창현 불러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코트로 가는 게 맞고 왜냐면 창현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르고반 플레이 봤을 때는 게임이 이기고 있을 때 우르곳만큼 굽히기 쉬운 챔프는 없어요. 근데 우르곳을 못하는 건 아니야. 에이. 못하는 건 아니야. 팀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하게 진 거지.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다 한 내가 보기에는 집 가서 우르곳만 30판 넣어야 될 것 같아. 30판? 30판이면 하루도 안 되는데? 하루만에 못하는데? 30판 오버고 한 진짜 한 10판은 더 해보면은 감이 익힐 겁니다. 뒤로 있으는 거 좀 기억해놓고 해야겠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전투 때 어떻게 이제 포킹을 잡아야 되고 상압 판단이 있잖아요. 상압 판단이죠. 상압 그런 거를 내가 보니 잘 못하는 것 같아. 일단은 나 텔각 타는 거 봤는데 방금 마지막에 레이스 텔각 타는 거 봤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텀 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안 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맞은 걸로 안전하세요. 그게 나 오른 맞죠. 왜냐면은 혹시 그 남순 씨가 혹시 미드 텔포 드시나? 아니 네, 저만 네, 텔포. 이러면은 오히려 이러면은 라인 탑 라인에서 저만을 들고 남순 씨 나중에 스플릿 구도 하면 됩니다. 테를 버려라. 네. 근데 솔렘보다 일단 팀전으로 하면 네가 오더 내려주면 형 탈 수는 있을 거야. 탈 수는 오더만 내려주면 난 어제처럼 탈 수는 있긴 한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요즘 오른에 꽂혔잖아요. 우르곳을 좀 오랜만에 해보는 거긴 해요. 예. 아 진짜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나 진짜 이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앞으로 그 우르곳 1 쓰는 거 무슨 생각으로 쓰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제가 이게 들어서 넘겨버려가지고 그게 좋더라고. 이게 나한테 쉴드도 생기고 하니까 들어서 딱 넘겨버려. 레슬링하러 가시지.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양반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옆에서 근데, 너무 씹으려서. 자 잠시만요. 네, 어쩔 수 밖에 없어요. 케넨이랑 이제 우르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팀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CC를 열 수 있는 거는 케넨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게 케넨이랑 우르곳 둘 다 각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탈이 만약에 선픽을 해야 된다. 그럼 케넨 좋아요. 케넨이 별로 상성을 별로 안 타는 챔피언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탑이 그게 중요해. 선픽이 많이 나오는데 탑이 진짜 그 조합 네. 존나 중요해. 그리고 전멸만 있으면 한타에서가 2인분하는 챔피언이야. 내가 만약에 케넨으로 0킬 10대 싸는데 한타에서 5인분 넣는다? 2인분이야 그냥. 맞아요. 진짜 전멸구 쓸 줄 아십니까? 전멸구 잘 쓰고 또 저는 그 조냐도 잘 써요. 아 그거 할 줄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벨트 싹 쓰고 전멸궁 이제. 네 벨트 쓰고 전멸궁 하고 네, 그 탕탕 가서 하는 거.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손가락이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콤보가. 아 괜찮아. 아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세 개 챔프 중에 제일 추천하는 챔프가 뭐예요? 네. 오른 걔는 그 다음에 저거 우르고 중에. 아 근데 이게 우르곳을 먼저 똥 싼 거를 봐가지고 제가 한 판만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이 형 내가 우르곳 왜 하는 줄 알아? 왜? 이 형 궁에 꽂혀서 그래 궁이 꽂혀서 궁이 너무 좋으니까 이 형이 궁에 딱 킬 먹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궁 우르곳 하는 거지 솔직히 맞아 아 그리고 W로 자동사냥도 좋다 그래 형 너무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아 근데 진짜로 케넨 챔피언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케넨 할 줄 아는 게 진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케넨을 할 줄 안다? 탑에 지금 1티예요. 저 W 스킬로 이렇게 맞추고 나서 바로 W 딱 눌러가지고 한 다음에 2로 가가지고 딱 때린 다음에 공 쓰고가지고 그걸 줄 알아. 스턴 두 번 맞출 수 있어요. 저 그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전 단계에서 Q 맞추고 예, 3스택 따지면 기절이니까 Q 맞추고 W 에 하다가 1로 에 해가지고 기절한 다음에 궁 연계까지.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거 하고 있을 때 팀원이 딱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 왜 캔 안 해고 우르 그냥 뭔가 좀 그랬습니다. 또 킬 다치려고 하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팀 게임을 좀 해봤는데 우르곳은 딜도 안 되고 우르곳을 제일 좋아해. 킬 딸만 오지게 쳐. 킬 딸만. 제일 좋아하긴 해. 근데 캐넨이 밴당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높아요. 왜냐면 저번에 봉준 저기 그 아니야. 왜냐면 무조건 정글 투맨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글 투맨 뭐 나온대요? 시바나 자크. 내가 존나 잘하기 때문에 시바나 자크 밴 나와. 그 생각도 해야 돼요. 그 봉준 형님 팀에도 하지 않나? 그 팀이랑도. 예 맞죠. 아, 그러면 그때 블루팀일 때 자크를 밴 안 하고 자기 1픽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 맞지 맞지. 맞지. 밴픽을 진짜 잘 짜야 돼 형 우리. 밴픽이 제일 그러니까 중요해. 그러면은 진짜 중요해. 1, 2, 3픽에서 상대가 이제 밴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3개 이상 해야 돼. 와 3개 이상. 맞아. 두 개만 하면 2개 잘라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수장으로서 선생님 3개만 무조건 연습해라. 4개 5개 연습하지 말고 3개만 딱. 생애는 무조건 연습을 해야 그렇죠. 캐넨 우르고 오른 그렇지. 캐넨 우르고 오른. 캐넨 우르고 오른.
오른. 나는 솔직히 오른이 제일 낫다고 봐요. 오른. 왜냐면 오른 좋아요. 왜냐면 반만 갈 수 있어. 이니 씨도 열심히 국밥챔이라서 안 와도 굳이 안 와도 내가 CS 먹으면서 할 수 있어. 제일 좋은 건 집을 안 가도 되잖아. 맞아. 그게 오른이더라. 정글 와도 안 죽잖아 오른은. 잘. 그게 존나 좋아. 지금 시정자의 민신도 지금 오른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오른도 근데 오른은 벤 나올 확률이 없어 내가 볼 때. 오른은 벤 안 나. 맨날 코트한테 그렇게 비중이 캐넨 벤 때리고 오른 벤 때리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내가 봤는데 무조건 나서스에 오른 나오면. 그래서 벤 안 때릴 거예요 오른은. 오른 그럼 나서스 나오면 지지 않나? 그지. 근데 나서스 근데 나서스를 봤는데. 나스 못하던데 솔직히 말해서. 아 지금 새로운 챔프 혹시라도 내일이잖아. 하루만의 연습은 아니고 있는 거. 자 일단 선생님이 이번 판에서 걔는 걔 혹시 여기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한 다이아 2 티어가. 와 다이아 저 캐릭터 안 가십니까? 다이아 2, 3 티어가 다이아 2, 3 티어가. 2, 3 티어가? 아마 한 3 티어가니까 이 조쿠시랑 도하던 계정 이거. 아. 또 영원의 두호 또 그 연상 거 아닙니까 그 또. 케넨은 이제 하시면서 이럴 때 뭐 이렇게 와드바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케넨은 좀 예. 중요한 게 예. 자기 시야를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야. 그러니까 한타가 저 오디오 미드에서 이렇게 좀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케넨이 안 보여 어디서 나올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찌찌찌찌찌찌찌 하면서 이제 어이구야 역시 앞에서 찌찌찌찌찌 하면서 그게 이제 면역이 있잖아. 플리시 반응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렌즈를 끼고 부시에서 대기한 다음에 뒷각을 잡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이 약간 정글 자크랑 비슷하네요. 자크로 뛰는 동선 안 보여주려고 무조건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 맞죠? 어 그것도 맞긴 하죠. 근데 자크랑 비슷하네. 렌즈를 들어서 와드를 지우고 부시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공수가 갑자기 들어가라. 그래서 방금 그 남수형님이 말했던 게 탑은 렌즈를 들어야 되냐? 그 와드를 들어야 했을 때 케넨 같은 챔피언은 렌즈. 이제 렌즈를 들어야 된다. 자 일단 선생님 게임 잡혔고요. 자 잠시만요. 모디카이저네요.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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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상대로 또 모델다. 자 모델 상대 똑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케넨이나 모델 누가 더 유리한가요 라인전에서? 케넨이 모디카이저 궁 맞으면 지고 궁 안에서 만약 큐 두 대 맞으면 지고 궁 맞았는데 스킬 다 피해도 비등비등합니다. 그만큼 이제 스킬 그냥 궁을 막기 전에 딜관을 많이 놔요. 거리 조절하면서 모델 나올 때 모델 룬 배웠어요? 룬 배웠어요? 모델 룬 아까 아, 그 네, 저장해 놓은 거 있어. 케넨 룬 이거. 케넨 룬 이거. 아 케넨 룬 이거. 불 라이프라이브 찍어놔. 이거 쓸 수 있나? 이게 그냥 정석이죠? 정석이야. 봉풀주 뭐가 나오든 말든가 이거 들면 돼요. 봉풀주 제가 어떻게 쓰는지 알수 있어요. 혹시 네. 마실 것만 너무 더워. 예, 그 물 한 잔 마세요. 물 한 잔 커피도 있어요. 네. 자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봉풀주를 잘 써야 돼. 아니 근데 전적 뿌리도 봉풀주 들었던데. 네네 써봤어요. 봉풀주가 뭔가 나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봉인 풀린 주문서라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 점화랑 이런 거 바꿔주는 D랑 거. F스킬 있지. 그거를 한 번씩 바꿔줘. 아 진짜로? 어 게임하는 도중에. 그냥 그거 다 쓰면 다른 걸 딱 바꿔 그것도 쓰고. 어 근데 그 선생님 지금 팀에 AP가 많은데. 팀이 거의 한 5AP인데 이즈를도 AP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뭐 시간 아까우니까 할게요. 네. 아 역시. 자. 근데 조합상 이거는 너무 불리한데 나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1인분 2인분 할 줄 알아야 돼요. 게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만들 수 있는 달래 물. 아 이거 아메리카노 말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아 예 주세요. 케넨은 궁을 또 진짜 각을 잘 봐야 돼. 그렇죠. 팀의 위치도 봐야 되고 야 케넨은 야, 팀이 호응할 수 있고 궁만 잘 쓰면 된다. 라인전 구도에서 솔직히 말해서 6렙 타이밍 아니고선 센 챔프가 아니거든요. 짤짤이 챔프지 센 네. 챔피언 아니에요. 초중만에 라인전 하는 거 잘 봐. 라인전 하는 거 보고 언제 와드를 박으며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시작합니다. 전 봉풀주를 좀 탑은 선택 무조건 도란가면 도란망패입니다. 예, 도란거 도란망패. 도란망패는 이제 약간 베인이나 이런 애들한테 하는 건가요? 도란망패 같은 경우는 상대 원거리 챔피언의 짤짤이 챔피언. 그죠. 이건 내가 랄프 정확하게 배웠어요. 맵이 그죠. 아 그거 맵 게임 가서 인터페이스에서 맵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미니맵 좌측이 표시 저거. 네, 저걸 하면 돼요. 그리고 제 캠화면을 옮겨드릴게요, 선생님. 어디서 방패 주신 거예요? 아 이거는 모르잖아. 바꾸는 거. 미니언 생성까지. 아 이걸 몰라서. 옵션을 잘 사용 안 하시나요? 아니 이거 그냥 애초에 오른쪽이 근본인데 그 왼쪽에 왜 쓰시는 건지. 어?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던 사람들은 스타는 무조건 왼쪽입니다. 아 스타는 근데 다 예. 왼쪽 하시더라고. 오른쪽 스타 잘 하셨나요 근데? 저요? 예. 저 스타 좀 하죠.
조금 인정하십니까? 아 노인정이고요. 코트론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알겠습니다. 진짜 잘 봐야 돼. 처음에 그냥 아예 붓이 안 들어가고 바로 하나 이런 것도 왜냐면은 이거는 왜냐면은 내가 붓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디카이저가 근거리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붙어서 때리면 제가 약해요. 맞아요. 개투들이 맞죠. 그래서 이스킬 한번 맞죠.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럼 붓이 플레이하는 거 조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때리는 민연은 나한테 오그라끌리기 당했어요. 네. 근데 부시에 들어가면 내시야 안 보이기 때문에 민연이 억울해 풀려요. 맞아요. 제가 어려운 게 오 씨발 할 거. 어려운 게죠. 부시 플레이가 어렵다. 어. 아. 이거는 뭐 랩 리딩을 안 했는데. 방지 말 걸었잖아. 아. 뭐 시비지? 언니. 다 집중하시고요. 어 방금 그 살인자의 눈빛은 뭔가요, 선생님? 아 이게 그 이게 원래 지금 탑이 마인드가 좀 분화됐잖아요. 아 예. 주의사항을 탑 쳐야 되면 그럼 발악을 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이 기본 줘야 된다. 바라 그래야 된다. 와 이거 뭐라고요? 이거 큐스킬 빼서 쿠스킬 빠졌죠. 그럼 미니언 먹을 수 있는 수단이 뭐겠어요? 평타. 아 네. 뭐 선불 냈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W 가면서. 스킬 찍고 나서 그 이후로가 진짜. 와드 봐가지고 왜냐면 선불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 아 머리가 좋아야 돼 일단 이 롤을 하려면. 아 먼저. 그리고 6렙 찍었을 땐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전에 CS 차이를 벌려놔야 돼요. 집가기 전에 2렙을 찍었을 때 아무 위치면서 상대 미니언 못 먹게 만들어주고. 오, 와 꼼짝 발사도 못하네. 우와 W 스킬 W 이제 와 좋다. 바로 네, 바로 주셔야죠. 아군이 당했어. 혼수 두시러. 아 그게 아니고요. 거리가 미안합니다. 예. 아 팀 너무 터지는데. 와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미니 왔다 갔다 이렇게 부시 왔다 갔다. 와. 절개도 피하는 거구나. 저기 떠주고 왔다 갔다. 와. 스턴. 와 존나 잘한다. 와 이 스킬을 저렇게 갖고 스턴 너 먹여버리네. 존나 멋있네. 아 이거 멋지다고 간단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궁금한 아니 그 저렇게 하는 거 나 보면서 지금 엄청 배우고 있어 지금. 이런 거 제일 중요해요. 지금 상대 미니언을 크게 들어왔을 때 상대 받아 먹어야 되잖아. 얼마나 견제를 더 해주는지. 야, 보통 모델가 이 스킬을 땡기는 거 소나기 있잖아. 아니 아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감탄한 이유가 그거라고. 뭐 이게 이 스킬 딱 썼을 때 그걸 앞으로 가가지고 존나 멋있게 싸우네. 그러니까 쫄지 말한 이유가 이거네. 쫄지 말한 이유가 이거. 이마 좀 탐. 오. 손에 그냥 되어 있네. 포탑 그리고 견제할 때는 포탑에 안 맞는 거리에서. 와. 와. 아 역성어 맞아도 발차기로 하네 애들. 와 이걸 때린다. 아 지금 탑을 아무것도 못해. 와 좋다. 시야 두 배 차죠 지금. 바텀 어 라이 어 어 죽었는데. 어 봐주는 거 이렇게 맵리딩. 어? 와 쩐다. 어 왜 안 죽어? 에? 형도 맞았는데 왜 안 죽어? 오. 아 방금 죽을 피웠는데 왜 안 죽지? 자 방금도 이거 보면서 맵리딩 빠르면 빨리 내려가 주는 거. 네네네. 예, 저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플래시 없기 때문에 조금 이 스킬 맞으면 좀 위험합니다. 와. 오. 이거 잡았죠? 플래시 빼죠 이거. 와. 스턴 매기는 거 봐. 미쳐. 와. 와 1호 날아가고. 와. 와. 상대방 스킬 피하면서 맨날 두드려 맞지 말고 요 정도로. 모델 스킬은 어떤 걸 무조건 잘 피해야 되나요? 그 스킬만 피하면 이 스킬만 피하면 된다. 힐링만 피하면 돼. 이 스킬. 이 스킬은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 스킬만 피하면 된다. 네네. 지금 내 속에 집어넣었어. 왜냐 모델 무조건 나옵니다 상대 쪽에서. 네네. 그래서 첫 번째 텔포 제가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럴 때 상황 한번 이거 봐야겠다. 라인 보면은 아, 여기 있죠. 그럼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라인이 여기 정도 있다 이러면 타셔야 되고. 아~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텔포를 타도 미니언 뭐 이거 좀 완전 미니언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생각했어? 네 생각했습니다. 아 이를 못 보니까 와 길긴 하네. 와 여러분들 여기 실버 티어 아닙니다. 이거 다이아 티어 다이아 2. 근데 이거 또 이거 우팀이 또 OAP이고 나머지 좀 다 데스했기 때문에 이런 판은 책임감 가져야 돼. 책임감. 책임감. 와 이게 맵리딩이 진짜 빠르시구나. 그리고 6분에 봉풀주 만들어지니까 6분에 점화들고 쏘기 한번 더 따봅시다. 레드 있으니까 중도 한번. 와 또 피했어. 손 넣어주고. 와 병사, 진짜 짜증나겠다. 병사 왼쪽 부분 큐. 아 아니 나 보니까 스턴 넣는 게 중요. 스턴 넣는 줄 아세요? 아 저건 잘 달려요. 아, 확실해요? 아 저건 내가 무조건 달려요. 저거를 넣는다고? 아 저건 달려요 내가. 자 이제 6레벨에 6분 되면 봉풀주 맞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빠진 척하다 미니언 큐 쓸 때 암모민 치면서 와 이각을 본다고? 조금 무리하긴 했는데 위험하네요. 왜냐면은 제가 상대가 이제 미니언 먹으러 온다는 무빙을 알고 있단 말이야.
상대방이 올 거란 무슨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죽여버리네. 아니 내가 볼 때 원래 라인전 무대가 불리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야 뺀 되죠 그냥 이거? 이걸 뺄 수 있다고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와 이런 거 보시라고요. 네, 뭐 판단 거? 이거 나는 저번에 모디카이 좀 죽지 않나?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스턴 아니야? 와 스턴까지 이거 잡았다. 와 미쳤다. 오케이 시작돌자. 이러면 캐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팀이 솔직히 말해서 20댄스를 봐도 캐리할 수 있습니다. 와, 캐리 가능하다고요? 캐리 가능합니다 이거. OAP긴 한데 어쩌네? 얘 틸 타야 되나요? 이거는 틸 타야죠. 이럴 때 틸을 탄다. 왜냐면은 CS 먹는 거 지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거? 상대 아직도 오프해. 이런 거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래도 왜 계셔야 돼? 와 끝머리 딱 맞추는 거 봐. 이 사람 마인드 말한 게 맞네. 그냥 부드럽게. 와 잘한다. 친구다네. 그리고 우리고 내가 만약에 라인 주도권이 있으면은 핑크 와드도 스킬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와드 바로 가면 무빙 줘요 이거. 어? 왜냐 미니 한 개보다 내 지금 시야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갱의 면역. 씨바스 대기 스킬 W 스킬이 진짜 중요한 거 같은데. 와 근본이 다르네. 근데 이러면 이득인 플레이가 뭐냐면은 얘 지금 실수 안 먹고 있어요 지금. 공 원입니다 승리. 자 설마. 이건 튀어야 돼 그냥 누구 때문에. 어차피 할게 그냥. 왜냐면은 제압 골드가 지금 많이 걸렸기 때문에. 와 CS도 안 놓치네. 야, 눈, 아니 지금 눈우 군까지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어요. 굉장히 놀랐네. 겁나 잘하네. 아니 무대가 지금 CS를 못 먹잖아 얘. 아 이거 빨리 가야 돼. 아 죽었다. 아 뭐 두 명 잡을 수 있겠는데. 아 와드 있네. 힘들궁 때문에 이거는 제가 빨려 들어가서 늦게 잡으면 죽을 수도 있어. 페이크 1초. 상대 미니탑 둘 다 안 보이죠. 이거 무리하지 맙시다. 카드스도 아래쪽이고 1대3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와. 자 뭐, 들으셨나요? 예. 상대가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멀리 저 이거 추만 파밍해야 돼요. 아 팀들 아래 있어. 어 그러네. 안 하길 잘했네. 어? 잠깐만. 와, 아 까비. 와. 와. 이거 알았는데. 와. 눈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이거 눈 안 왔으면 잡고 딱 사는 건데. 와. 아 아쉽네. 눈 오는 거 몰랐어. 역시 선생님 다 아시네. 맵 리딩 상황을 전부 다.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 예 그게 상대가 정글이 올 수 있는지 안 올 수 있는지 그 플레이를 보고 이제 내가 자신 있게 더 드리블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가 온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면은 내가 빠질 수 있는 스킬을 하도록 되죠. 사실 누구 앞에 있는 거보다 있는 거 말고 반대처럼. 근데 캐리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될 수가 좀 힘드네. 지금 탑이 거의 망했어요 보니까. 상대 탑이. 근데 모디카이저는 망해도 궁만 쓰면 1인분이 챔피언이라서 탑 빼고 다 망했는데? 선생님 전체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진짜 이게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된다. 확실히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은 든다. 아니 형 잘하는 사람들 거 봐? 코트요? 안 봐. 난 영상 아예 안 보고. 아 아예 안 보구나. 아 또 나네. 자 이럴 때는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지금 상대 정글이 지금 탑 중에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스킬 파밍 해야 돼요. 스킬 파밍. 안 그러면 플래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 방금 핑 찍었잖아. 핑 왜 찍었어? 이런 것도 물어보라고요. 예 질문을 좀 하세요. 미안해서 핑을 찍었겠죠. 예? 모드가 미안해요? 이거 칠 수 있거든요. 이거 전력까지. 와 먹으라고. 전력 이렇게 나 가서 도와줘. 이게 이렇게 하면은 조건이 존나 편하다니까. 그건 맞지. 그렇지. 이렇게 플레이 주면은 시야 먹고. 와 왔다. 잠깐 이거 와 안 된다. 근데 카소스. 아 까비. 카소스 좀 먹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일대일 거 아니야. 처먹. 와. 이제 쳐버렸다. 개쩌네. 스킬샷을 이런 거 약간 좀 배워야 돼. 어떻게 쓰는 게. 케넨이 지금 벨트 하나 나와서 세다고 생각하는데 벨트는 굉장히 60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확실히 지금 탑만 지금 봐주고 있죠. 거의. 이제. 지금 아예 애초에 좀 계속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로 5대5 정도로
비벼둔다. 캐넨이 진짜 좋아. 맞아. 왜냐면 CC가 있기 때문에 한타한테 진짜 편하다고. 야, 이런 판은 상대가 우리 팀은 반반만 가서 무난히 이기는 판인데 이거 지르고 지고 있을 때 어떻게 게임 플레이해야 되는지 한타 때 이거 치고 있는 거 이거 나라면 이거 못 봤을 거야. 탈진 들어주고 이거 깨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 와, 콤보가 가운데로 들어가네. 오, 나이스. 와, 탈진 들어. 개 잘했다 이거. 사일로스. 와, 났어. 와, 하나 더. 좋다. 야, 이걸 딴다고? 잡았어. 막. 선생님 뭐야? 와! 와! 이게 방금도 이제 왜 이런 플레이 가능하냐면은 상대 정글이 우리 정글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딱 이게 캐네이 좀 센 기반으로 보기 뭐 이제 보는 와 진짜 어메이징 탑이네. 이게 우리 쪽 블루를 봐서 그래. 맵 리딩을 잘해가지고 니까 불렀잖아. 니까비네 니까. 잘하네 잘하네 진짜 잘하네. 근데 이게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상대 정글이 이제 탑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타워 골드 좀 많이 못 뜯은 거. 타워 골드. 타워 골드를 좀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는 너무 달달하기 때문에 이거 좋아. 그래서 깨졌죠. 탑에 나온다 소리지. 이제 한번 똑똑해야 될 거야. 깔아야 돼 이거. 핀 찍어야 돼 이거. 이거 와야 돼 이거. 전혀 오케이. 그리고 또 그 백정을 좀 굳어 먹을 줄 알아야 돼. 탑은 이렇게 이기고 있으면 정글한테 비누리면 안 돼요. 정글이 뭐 도와달라 이러면 아 좋다. 아 내 쪽으로 와서 나는 킬 따라. 이거 올라오는데 탑 좀 미치게 야 이런거 집가서 뭐하냐 바텀 디테일. 와 바텀 디테일 디테일 깎고 바로 왜 이래야 되는지 아세요? 모드카지 이거 받아먹어야 되거든. 아 모드한테 할 거리를 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야 나왔다 태강 나왔다. 와 태가 아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태가 존나 좋잖아. 라인드 하려고 다이브 가야 돼. 다이브 4명 궁도 있겠다. 끝났다 이거. 오! 4대3 되나요? 잘만한데 이거 이게 싫어. 와 피해줬어. 왔다. 와. 아, 약간 이러면은 대학골이 먹었기 때문에 2대3 구간이라도 700 먹었기 때문에 나쁘잖아요. 700 먹었잖아. 이러면은 2대3 구간인데 보면은 700 먹어가지고 한 3탈? 구간데? 와! 박살이 구하시네. 이건 게임 터진 거 아닙니까? 아 터진 않았어. 왜냐면 대학골이 먹었기 때문에. 아니 모데카이저가 저게 짜증나. 그리고 1인분 데리고 가잖아. 그리고 좀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모데카이저는 이 웨이브를 다 먹지도 못하고 이제 텔포를 탔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웨이브를 먹지 못하고 온 거예요. 성장을 못했다. 와, 계산 미쳤다. 아 근데 이거 모데카이저 때문에 술을 가야 되나 말아야 고민이네. 모데카이저가 저한테 1인분 계속 쓰면 이제 힘을 못 써가지고. 맞아. 그것도 중요하겠다. 술 갈지 안 갈지. 일판 좀 그리고 전야를 지금 3코로 올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상대가 이제 마방템 많이 줄을 거기 때문에 마간템부터 가야 돼. 이게 지금 코트 형님이 자꾸 블리츠로 아이템을 가는데 이게 블리츠로 계속 바로 되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벨트 가면 되고 두 번째는 거의 모렐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3코트 존경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고 3코트 그럼 테미는 거의 고정이네요? 3코트까지는? 3코트까지 웬만한 고정이에요. 테미가 처음에 발트 두 번째 모렐로 세 번째 존야 이런 거는 2차까지 압박한다고 CS 먹는 거 이거 봐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 진짜 깔끔하게 민다 이거. 이거 잡으면 2차까지 못 잡는다. 어? 뭐야? 와 야 미쳤다. 야 캐네 미쳤네 진짜 딜이 말이 빠릿하다. 이게 모드까지 마방템만 가는데 이런 거 좀 나오는 거 야 이거 이기겠는데? 2차 밀고 이런 거 중요하죠. 스킬샷에 맞추잖아 보통 일단. 스킬 빗나가는 게 없어. 야 이거 미드 빈다. 미드 먹을 빨리. 2차 들어. 와 캐넨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캐넨 존나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지. 진짜로. 그리고 봉불주 맞다 콜 안 해줬었는데
6랩에 바꿀 수 있거든. 웬만하면 5분에 6분에 바꿀 수 있는데 6분에 웬만하면 탑을 경험치가 5랩 반이거나 6랩 찍히는 거 많단 말이야. 네. 점화로 뭐 해주고 점화로 매일 좀 바꿔주고 네. 그 다음은 탈진 바꿔주는 게 좋아. 어 존냐 존냐 고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존냐? 근데 이 판은 상대 마방템 많이 가기 때문에 마가는 가야 된다고. 궁이 없기 때문에 CS 두 배 차이 싫어하냐. 오 말하자면 어? 아니, 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궁 돌면 탱커 궁 맞대요? 맞대요. 싸운다고? 힐들어 3점 방금 같은 경우는 왜 안 들어갔나요? 궁이 없잖아요. 궁 없어요. 궁 지금 풀 들고 있잖아. 각이다. 전설 안 내줬어. 전설이 더 빨려 들어오게 망해놓고 유치할 끼고 어 유치해 보여. 전멸 궁 들어가고 끝난다. 아씨 와 이거 같은데? 와 스킬 다 피해. 이겼다. 와 뭐야? 와 추어판. 아 내 방 전멸궁 쓰는데 이거 얘 때문에 이거 순 가야겠는데? 그러겠다. 이게 짜증나. 이게 나는 그 좀 글로벌이 아니야. 많이 맞출 수 있는 궁극기인데 얘한테 이제 궁 맞추면 1대 밖에 계속 캐넨만 내려가네. 존나 14개 챙기네. 보니까 좀 어때? 아 근데 무대가 10세끼다. 네. 아니 형 그러면 할 때 벤 해야 되겠다. 아니 형이 모델을 아 근데 하루 남아가지고 하루 남아가지고 안 되고 벤 해야 되겠다. 아 이순 나야. 순 안 죽고 싶네. 순간 죽어서 너무 싫어. 아니 엄청 유리한 상황이잖아. 게임 자체가 라인전도 개찌발라고 2차 타워까지 포기놨는데 한타에서 저렇게 모데카이저가 캐넨을 방해해버리니까. 그래서 버스 타기 좋은 챔프다 이게. 그거인데 아 영킬 나도 그냥 궁 안에 들어가면 데미지는 센데 나머지 킬 6데스 했잖아 지금. 아 1킬 당한 거 방금 개사기야 저거. 이용할 수 있어 이게. 와 이 상황 마감봉 나와가지고 딜은 그래도 이제 괜찮게 막힐 거예요. 보니까 다른. 근데 이런 상황이 나는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 어쨌든. 어 근데 모델을 좀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라인 먹었을 때 할 거 없어 이제 골렘 먹고. 어 아까 나왔던 그 2번째 두 번째 그 이야기. 그거 만약에 콜땀 이거 핑 찍어주면 내가 안 먹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골렘이 합치면 200원이거든요? 200원. 전체 라인 받아먹으면서 야, 캐넨은 플래시 있을 때 한다는 게 제일 베스트. 네, 플래시 자 이런 거 있죠? 밝혀주는 거 시야 이런 거 자꾸 지워주는 거 중요해 자꾸. 맞아. 그래야 갱각이 많이 나와. 맞아. 시야 지워주고 말을 해줘야 돼. 어 철거나 어 여기에 핑 지웠다 이러면서 어 눈 올라오고 오케이 그냥 죽어도 해야겠다. 이러면 탱탱하다. 와, 이거 없다. 내가 모디까지 죽을 수 있어. 맞아. 시간 너무 많네. 숨어 있어. 오, 숨어 있기. 그렇죠. 빨리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디까지 궁을 앞에 놓고 나만 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면사궁 들어가면은. 지금 이게 또 이름을 공유 불린 주문서로 바꾼 거야. 아. 스펠을. 맞아, 스펠을 바꾼 거야. 되게 깔끔하네. 말만해. 수은만 가면 이거 이게 안 맞아. 수은까지를 파밍해야 돼. 수은이 너무 좋아. 수은 나올 때 그 때문에 플래시 돌아서 수은 씹어야 되잖아. 이래서 우리 조합이 중요해. 무조건 미드나 탑은 둘 다 AD로 가는 거 안 좋지 않습니까? AP 가거나. 그렇지 그렇지. 어. 상체가 다 3 AP 나오면은 템각이 너무 쉬워가지고. 200원. 이게 캐넨 궁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내 내가 캐넨 궁으로 오잉 넣는 거. 와 힘이 너무 못한다. 근데 힘들어도 얘한테 궁 쓰면은 궁이 면역되기 때문에 궁 아깝다. 궁으로도 생각보다 길단 말이야. 102초란 말이야. 이거 용한테 대박을 봐. 저 왔어요. 얘한테 궁 쓰면은
고대궁 정화로 풀립니까? 정화, 아, 수은으로 풀려, 수은으로 풀려. 정화는 이제 정화? 정화는 안 풀려, 정화는. 와, 나 모대궁 수은으로 풀리는 거 지금 알았어. 아, 대답했다, 형. 나 진짜 너, 처음 알았어. 진짜, 진짜라고? 어. 나 수은 스킬 하나 씹어주잖아. 어? 혼자 맞춰주면서. 아, 또 들어왔다. 그러면은 진짜 빠지게. 어. 기다렸다가. 와. 와. 그냥 그 궁을 먼저 쓰지 말고 모디카이저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무빙 로얄스 핀 피한 다음에 스킬 아꼈다가 나가서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안에서 쓰면은 스킬 데미지가 별로 안 맞기 때문에.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많이 없는지 개인 보고 가는 건가요? 이거는 그 밖에 그 궁 안에 있으면은 빨간색과 원 같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게 상대에게 상대 챔피언인데. 아, 아. 이거 텔 타고 싶은데 텔이 없어요. 이거 딱 여기 텔 타면 됐어. 아, 아 아직 없어. 이래서 텔각이 진짜 중요하다. 아, 어. 텔이 강하지. 근데 지금 일단은 봉풀지로 바꿨기 때문에 텔은 못 쓰는데. 어, 잡았다. 나이스. 맞다. 이런 미들첩이라네. 미들첩. 원다 개기다 있구나. 와. 아, 근데 원딜 3렙차네. 플래시 있다고 생각 나왔어. 아, 이거. 와, 이거 빼라. 와, 부서져. 와. 와, 쩔었다. 야, 이걸 산다고? 아! 와, 근데 엄청 많이 빼먹은 것 같은데? 이게 베인 없는 한타였는데. 저 이 정도 했는데도 이 정도면 침면을. 진짜 조합이 좋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AP가 많아서 그래. 이게 우리 팀이 나 캐를 소프트했는데, AP 픽을 너무 많이 해서. 몇 번이나 하는 거야.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아. 이렇게 말해줘. 아니 이렇게 말해주면 나 지금 극락까지 가네.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냥 내가 탑은 다 패지거든. 아 근데 이렇게 잘해주면 진짜 바로 한타에서 마지막 쏘고자. 이게 형이 보면 내가 텔타라 그걸 안 해도 형이 딱 가서 텔각 나오면 텔탄다라 그래. 우리가 홍을 알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텔각이 보인다는 걸 팀이 먼저 말해도 돼요. 팀이 먼저 여기 어. 텔각 좋다고 홍 띄워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형 게임을 하는 거 좋은데 잘하는 사람 또 봐야 돼, 내가 봤는데.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나도 정말 배울 때 그랬어. 도움이 되는구나, 보는 게. 게임 직접 하는 거보다. 운행입니다, 이거. 메모 때문에. 지금 바로 난타 쇼모 보자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맞아. 그거 봐요. 그거 봐요. 스트레치도 말아요. 오케이. 조금 시작해. 어, 어. 어. 야, 베인 너무 컸다. 침착하게. 에, 빨리 이거는 내가 지금 빨리 빈라인 실수 먹으면서 템 빨리 뛰어야 돼요. 내가 목숨 그냥 게임 모니기 때문에. 상황이 존나 많이 힘들어. 이거 진짜 캐넬로 5인궁 들어가면 몰라요. 5인궁 한번 써. 플래시 실수 5인궁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은까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주문서로 바꾼 게 개사기네요. 봉풀주? 어, 봉풀주. 어, 왜 테를 이쪽에다가? 아, 막을 수 없습니다. 아, 팀이 왜 딸리냐, 안 말이지. 이런 바로 먹히지. 희발람들이 말을 안 듣냐, 저거? 아, 나 맞아, 돌리자. 야, 저 풀발, 죽어버린다, 너는. 아니, 될 수 없어. 와. 이건 진짜 팀 차이 인정.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 이건 팀 차이. 다 보여줬어 근데. 이러면 이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 잠깐만. 아 느낌 좀 있나요? 이거 느낌 좀 말해줘. 아니 난 그동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자기가 게임을 하면 되는데 왜 남의 걸 보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보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진짜. 뭐가 쏙쏙 들어오는데? 스킬 쓰고 빠지고 하는 거랑 그리고 텔각 타는 거랑 그 맵 리딩 하는 거랑 이런 걸 보면 그냥 보니까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늘어. 근데 스킬 쓰고 빠지고 하는 건 일반인 골드도 할 줄 아는데.
그럼 난 실버. 아니가 이게 그게 좀 이게 시건이 좀 내가 보기에는 저 우리 살짝 뒤쪽으로 시건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해야 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존사 씨가 우리가 팀 게임이 내일 하잖아요. 네. 가장 당부 말씀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 자기가 좀 죽는 각을 좀 잘 알고. 아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한 게 첫 판에 내가 정신 안 차리고 해서 해가지고 너무 내가 좀 약간 후려쳐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아, 네네. 제일 중요한 거만 좀 말해주세요. 스승님. 제일 중요한 거라면은 일단은 상대 탑보다 잘하세요 그냥. 상대 탑보다 아, 잘해라. 상대 탑보다 잘하고. 라인전을 이겨라. 난 마인드 아까 상대 탑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정글이 아래에서만 노는데 아래에서만 논다. 근데 이들을 못 본다. 그럼 쌍욕 받고 탑으로 올라서세요. 올라가세요. 알겠습니다. 이들을 못 본다. 아래에서만 논다. 이러면 정글 때문에 지는 겁니다. 진짜로. 아. 아래에서 이들 봐야 돼. 자. 그리고 상대 텔포 있다는 거는 무조건 콜 해주고. 나는 텔 없고 상대 텔 있다. 라는 걸 콜 무조건 해줘야 돼요. 텔 차이가 존나 커 진짜. 나 때문에 갑자기 싸우고. 그 얘기 존나 많이 해줄게. 막 풀 빠졌어. 뭐 텔 빠졌어. 이런 거 싹 다 해줄게.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해. 와드 지우면은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 와드 지우면은 지워져 있다고 여기 내가 쓰고 나서 엔지 쓰고 나서 여기 와드 지워져 있어 좋구야. 얘기하면 네가 그 얘기 들어줘야 돼. 오케이. 말을 많이 해. 우리 다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뱀픽 마지막으로 뱀픽은. 그러니까 1, 2, 3 이제 뱀픽 이제 블루 쪽으로 갔을 때는 웬만하면 탑이 선픽이란 말이야. 탑이 선픽일 때 제일 무난한 카드를 해야 된다. 제일 무난한 카드.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픽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운터도 많은데 이런 걸 선픽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카운터가 별로 없는 챔피언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AP AD 밸런스 팀이랑 좀 맞춰 가지고 좀 콜을 해야 돼. 캐넨 이런 거. 캐넨 할 때 방금처럼 OAP 나니까 힘 못 쓰잖아. 잘 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AP 했는데 남수령 그 뭐야 오리아나하고 조커 갑자기 족발악 꺼낸다 이러면 그러니까 오픈이야 그냥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우리 AP가 많이 나오면 안 된다 AD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천상계에서는 이게 AP가 4AP 나와도 상관없는데 그 1 AD 챌린저 오디를 잘하기 때문에 저 골드잖아 안 되잖아 혼자서 딜러기 힘들잖아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탑 선생님 전수찬 씨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형, 아 진짜 배웠어 죽겠어. 진짜 이거 제대로. 와, 정말 감사합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고 하고 있습니다. 존나 연습한다 진짜. 좀 뒤로 가자. 수찬 씨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진성 철발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주시고 말하시면 됩니다. 아, 네, 뭐 이거 이제 1교시 끝났네요, 님들. 네, 5교시까지 있으니까 착석하시고 뭐 아무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예. 또 독이 여기 또 비교주 크루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볼게요, 님들. 고마워요. 진짜 진짜 크시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달라진 점 있습니다. 저희 경기는 안 볼게요. 시간상. 아, 맞아.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 그래서 저희 경기는 어차피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얘기 좀 들어보면서 그 사람이 그 플레이하는 거 보고 좀 이제 질문할 것도 많이 플레이를 보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